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오버워치 리그 오전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용모다 환경에서 이거 함께 할 텐데요. 네, 자 오늘도 같이 한번 파이팅 해보자고요. 그럼요, 화이팅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소리가 많이 좀 쉬셨어요. 제가요? 네.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잠을 엄청나죠. 오늘 사실은 거의 못 잤어요. 네, 토요일은 옵치다. 네. 같이 또 진행을 하고 집에 가서 자고 한 2시간 정도 그렇죠. 잤는데 토요일은 옵치지만 일요일은 리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쭉 이어서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오늘도 이어가고 오늘 이따가 오후 5시에도 또 있고 맞아요? 새벽 월요일에 또 있고 오호 계속해서 이어지는 월요병까지 깨주는 오버워치 리그.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도 저희가 여러분들의 신나는 아침을 책임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좀 빠르게 끝났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는 기본적인 시간은 오전 8시로 잡혀 있었는데 네. 이게 끝나면 또 바로 가잖아요. 맞습니다. 그 시간 다 지키다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빠르게 좀 들어가는 템포를 가고 맞아요. 있는데요. 빠르게 정도. 빠르게. 네, 그래서 아주 신나게. 근데 지금부터는 또 박빙이들이 나올 수 있는 거라서 네. 준비된 오늘의 남은 경기가 이제 글래디에이터즈와 이제 보스턴 업라이징 그리고 센쇼 그리고 애틀랜타 레인까지 해서 총 두 경기가 남아 있는데요. 끝이 나고 나서 또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죠. 백미. 워치 포인트 있습니다. 일요일은 오버워치 오버워치 리그 오버워치 워치 포인트다. 맞아요. 네. 잠 2시간 정도 티내는 거예요. 프로 정신 어디 갔어요? 갖다 팔았어요? 아니 아니요. 아니죠. 아니죠? 예,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워치 포인트 코리아. 네, 예. 저희는요. 현재 약간 좀 저희가 뭐 들어야 할 것들이 있고 정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요. 잠시 쉬고 돌아와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요일 오전에 준비된 세 번째 경기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 네. 예, 아무래도 글쎄요. 좀 어느 정도 지금까지 전력으로 볼 때 현재 20개의 팀들 중에서 9위와 예, 그리고 22위의 대결이란 말이죠. 아, 그러다 보니까 네. 체격 차이가 현재까지 나 보이긴 하는데 좀 변수가 좀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지금 현재 메타 자체가 물론 무게감 있는 조합들도 나오기는 합니다만 난전형 좀 돌진 조합들 에코를 섞는 이런 조합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난전의 피지컬을 살린다라면 그래도 보스턴이 한번 비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디까지나 그냥 생각일 뿐이고 사실상 좀 많이 힘들다. 네. 네. 아무래도 최근에 계속되는 연패를 하고 있는 보스턴 업라이징이었었고 또 서브탱커 브루센 선수가 이제 은퇴하면서 여러 가지로 좀 좋지 않은 것들이 겹경사가 좀 많이 쌓이는 이런 네. 안타까운 상황이 좀 놓이고 말았는데 겹경사는 아니고 아, 그렇죠. 예. 완전히 다른 아, 그렇죠, 얘기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성적표 보시면 설상가상으로 네, 설상가상으로 좀 안타깝게 네. 이런 상황이 좀 되었는데 최근에 그 뭐 5월에 와서 했죠. 경기력이나 이런 걸 보면 플로리다 메이엠은요. 와... 어마어마해요. 지금 5월 달에 이 지금 토너먼트 정규 시즌처럼 이제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건데 네. 북미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이애미 뭐 질 줄을 모르고 그렇죠. 딜러드를 하드 캐리하는 이런 모습들까지 보여주면서 앞서서 경기에도 워싱턴을 좀 제압을 했고요. 네, 그만큼 이제 물이 오를 때를 오르면서 사실 플로리다 메이애미 이번 시즌 7승 4패가 됐네요. 네. 앞서서 1승을 좀 추가를 하면서 7승 4패가 되면 이제 상위권 구간이에요. 충분히 그렇죠. 예, 지금도 현재... 5등이고 5위인데 네. 자 그렇다면 이들을 쫓아갈 선수들의 라인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래디에이터즈의 선수들을 볼 텐데요. 자 미러 선수부터 샤지 선수까지 있는데 와 스페이스 선수의 이 존재감도 보통이 아니에요. 뭐 지난번 경기에서 네. 물론 파리에게 좀 아쉽게 패배하긴 했었습니다만 스페이스 선수의 트레이서 마크 뭐 펄스 폭탄 먹방 엄청났었고 버드링 선수의 개인기량 또한 좀 뛰어난 모습 그 미러 선수의 EMP는 거의 뭐 쓸 때마다 막 3-4인공 적중하는 이런 모습까지 보여줬었는데 조금은 아쉽게 지난 경기를 내주고 말았었죠. 맞습니다. 자, 하지만 또 여기서부터 상대팀이 하위권이다 하더라도 승점도 챙겨야 하고 실수가 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네. 자, 그만큼 준비된 글래디에이터즈의 멋진 경기력이 좀 필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글래디에이터즈 최근 분위기가 사실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그냥 괜찮은 정도예요. 네. 네. 분명 임팩트 있는 모습이 있는데 결과 자체가 썩 좋지 애매하죠. 않은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고 그런 변화를 주고 오지 않은 오늘은 피쿠스 샤즈에서 페인트 브러쉬 선수가 나왔다라는 거. 이것 자체도 약간의 힐러 조합 변경하겠다라는 의지이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하겠죠. 네,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익숙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좀 보여주기 위한 그런 발판을 좀 준비하고 있는 글래디에이터즈인데요. 자, 하지만 자, 이거 좋을지 안 좋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이제 상대방이 벌써 업라이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여유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이 방심으로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확실하게 어쨌든 지금 거의 중위권이거든요. 9위의 4승 4패라는 거는 그냥 되게 어중간한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승점을 따낼 수 있는 팀에게는 압도적인 승리로 좀 따내고 본인들의 분위기로 가져와야죠. 그렇습니다. 또 오늘 환경 해설이 염색을 하신 거죠? 네.
탈색인가요, 염색인가요? 태어나서 처음 탈색을 두 번 하고. 아, 그렇군요. 염색을 한번 했죠. 애쉬 바이올렛이라는 색깔로 했는데. 아, 굳이 화면에는 네. 예, 굳이 뭔가 예, 좀 TMI긴 해요. 아, 예. 네, 아, 그 애쉬 바이올렛. 밖에서 보면 약간 보랏빛이 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왜냐면 이런 새로운 모습으로 보스턴 언더헤징이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돼요. 드린 거예요. 자, 제리부터 시작해서 면봉 선수까지 있는데요. 오늘은 아무래도 한 명의 선수가 브루세 선수가 좀 은퇴를 하면서 맞습니다. 펑크 선수가 좀 콜업이 됐어요. 네, 보스턴 언더헤징 아카데미에서 오게 됐는데 아 이게 결코 뭔가 구원 투수 같은 느낌이 들만한 느낌은 아니에요. 팀 분위기가 워낙 안 좋은 상황이라서 항상 뭐 제리가 캐리하다가 망가지거나 네. 면봉 선수가 빠른 초어를 굴려주다가 망가지거나 이런 그림들만 이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좀 많은 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선수들 웃는 것 좀 보고 싶다. 네. 그 사실 지금 1승 10패를 하고 있는데요. 그 1승도 초창기에 한 거예요. 기억나시겠지만 그때 막 화려하게 막 웃고 막 이렇게 좀 신나는 모습 보여줄 때 그 네. 당시에 1승을 한번 하고 나서부터 지금도 제가 그 저희가 최근 5경기 기준의 성적표를 봤는데요. 보여드릴게요. 자, 아주 빨간불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요 아래팀이에요. 아래팀. 아래팀인데요. 네. 네, 빨간불이 가득 차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바로 네팔에서 이러한 분위기를 반전을 꾀해야 오늘 기분 좋은 경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팔에서 경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뭐 네팔 전장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선택이에요. 팀들이 준비할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메타에 맞춰서 버티는 조합으로 갈 건지 난전 조합으로 갈 건지에 대한 선택인데 역시나 첫 싸움 가져오는 쪽이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고 보스턴이든 글래디든 힘싸움을 좀 화끈하게 벌여봐야겠죠. 맞습니다. 사실 그것이 쟁탈의 묘미잖아요. 네. 먼저 선거점을 가져가면 군게이지를 먼저 가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좋은 자리에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유리함을 굴릴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것을 누가 봐도 글래디터즈가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뒤집어낼 수 있을지 경기 준비됐습니다. 첫 번째 경기를 바로 떠나보죠. 와, 여기서 그 좋은 시작이 나오지 않으면 누가 봐도 저 사자들에게 용맹한 사자들에게 잡혀먹을 것 같아. 네, 그냥 네. 진짜 희생양이 네.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보스턴은 준비해온 전략을 꺼내둬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게 트레이서가 지금 밴인 상황이기 때문에 글래디에이터즈가 지난번 경기에서 솜트를 좀 주력적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전략 자체는 좀 막힐 수가 있다라는 거.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또 캠 화면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아, 선수들의 얼굴도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오지죠. 와, 포효 사자처럼. 예, 역시 글래디에이터즈의 상징이죠.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양 팀 다? 예, 사자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아, 멋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양 팀. 얼굴 보니까 그냥 다른 이유 없고요. 그냥 얼굴 보니까 너무 좋네요. 진짜 이것만으로도. 네. 많은 팬분들이 좀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제리 선수 먼저 들어가서 여기서 네, 때려주는 모습이고 네. 과감하게 먼저 들어갔는데 필자스맨! 오! 그 컬러! 오! 좋아! 이게 힐벤도 지금은 좀 대박이 났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니까 손해를 너무 많이 받고 네, 컬러엑스 선수가 딜도 좀 잘 넣어주면서 네. 광선 집중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들어올 때 점차 폭탄 등 뭐 이득폭이 많잖아요. 어마어마했었죠. 거기다가 이게 지금 앞라인에서의 서브탱커 조합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이 퓨정 선수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앞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자리에 입자방벽 한 번이면 쑥 들어가는 데까지 피해를 안 입을 수가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초반에 에코감이 개이치하게 좀 안 심어 아파요. 하지만 이거 의외죠. 네, 앞쪽에서 너무 무리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다가 네. 잘렸고요. 자, 하지만 버드린 선수가 반격을 해내면 한 명 더 가능한가요? 분위기 좋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라인하르트가 지금 많이 없는 상황인데 오지가 오우 잘렸더라도 버드링이 키를 많이 가져왔고요. 네, 이 정도면 할 거 다 했죠? 네. 헤일로 선수가 할로 선수가 지금 뛰어다니면서 은근히 키를 많이 가져오긴 했지만 역시나 탱커 없으면 거점 비비기가 안 되고요. 그리고 막타는 사실 에코보다 좋은 그 영웅이 거의 없거든요. 네. 네, 지금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깔끔하게 빼앗아냈습니다. 아, 되게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퓨전스 선수가. 굉장히 좀 허무하게 지금 죽고 말았죠? 네, 앞에서 터졌어요. 이게 물론 면봉 선수가 힐베리를 좀 잘 넣어주고는 있습니다만 잘 살려내지 못하고 있고 입장으로 빠졌을 때의 시그마의 화력까지도 지금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도 대지문색 거의 다 왔습니다.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나눠주고 앞쪽에 밀어 넣는 건데 뒤쪽에 빠지다가! 아, 밀어! 아,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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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선수가 다 하는데요? 네, 이거 밀어가 너무 키를 내버렸기 때문에 이거 뭐 돌진이 많고 답이 없죠. 그 분위기가 사실 초반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네. 이것을 수성해내는 능력이 있어서 지금 좀 많이 아쉽네요. 아,
치고 나갈 때 나노 강화제를 주는 건 좋습니다만 어쨌든 말 그대로 그냥 억지로 뚫기 위한 거고. 그렇죠. 글래디에이터즈는 천천히 뒤쪽으로 빠지는 것 보다가 미러 선수 프리딜 게다가 살려주는 라인한테 나노 강화제 주면서 침착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궁을 좀 많이 모았는데 보스 없나 이제 지금 뺏으면 늦는 거 아닙니다. 더블 라인인데 자영. 오, 이거 잘 재웠죠? 면봉 선수가 그나마 재우는 그랬습니다. 대중 사인공. 우와, 이러면 미러가 일어나서 대지붓에 채웠고 찍었습니다. 네. 와우. 거기다가 오히려 나오려고 하는 타이밍에 바로 스페인 선수가 중력까지 떠주면서 진압까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러면 페인트볼 선수가 비트를 채워서 중력 자탄에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힘과 힘 자체는 좀 갖췄어요. 네, 맞습니다. 이러면 페인트 브러쉬 선수는 뭐 긴장을 할 법도 한데 팀원들이 잘 풀어주다 보니까 슬슬 여유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의 장면이 나오고 있고 물론 보스 업라이징 입장에서는 자탄 써놓고 석영이라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정도 유예 가볼만 하거든요. 자탄! 자, 제리 선수. 오! 제리! 오히려 그냥 궁극기로 지금 이득을 잘 받고요. 하나 더 잡았어요, 제리. 네. 이렇게 되면 자탄까지 아꼈다라고 볼 수 있는 턴이라서 포스터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이거 자탄에 비트 있고요. 네. 그리고 잠시만 뭐가 생기죠? 나노 강화제까지. 아직 게임 끝난 거 아닙니다. 이거를 너무 한 번에 몰아쓰다가 말리는 장면이 나오면서 결국 싸움 길어지고 버드린 선수의 석양에 터지는 이런 장면들만 이어지지 않는다면 미래에 다녀오신 거 아니죠? 자탄만. 네, 자탄만. 자탄만 깔끔하게 잘 써줘도 이번 턴은 무난하게 갈 수 있어요. 네, 그 전에 퓨전 선수가 죽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방지해야 됩니다. 네, 뭐 반대로 말하면 사실 글래디 입장에서는 빠르게 좀 부딪혀서 자탄 정도로 끝내고 싶고 빼고 다음 턴 가고 싶겠지만 자탄 제대로 맞으면 퓨전스의 대중세가 또 온다는 거! 자, 사용했습니다. 펑크! 아! 와! 비트를 썼습니다만 앞쪽에 묶여있었고 힐맨도 너무 잘 들어갔죠? 자, 궁 두 개로 깔끔하게 끊어내면서 상대방이 거의 뭐 팀킬에 가까운 다섯 명을 잡아냈습니다. 이러면 컬렉 선수가 복제까지도 좀 빠르게 채워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설마 1승 10패의 보스턴 업라이징이 시작 분위기 좋게 갑니까? 가능성을 해결해요. 네, 지금으로는 너무나도 가능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헬륨 선수가 과감하게 그냥 피다이브를 밀어 넣어도 되고요. 네. 자, 여기서 나노 강화제도 있고 대지붓에까지 있다 보니까 게임을 끝낼 수 있는 분위기는 글래디에이터가 안 들어갔어요. 이거 잘 막았죠. 퓨전스 막혔죠. 퓨전스로 한 번만 잘 찍으면 찍었어요. 수면총까지 힐벤도 들어갔습니다. 네. 자, 미러 그리고 면봉을 잡아냈고 미러가 뒤쪽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었지만 못 들어갔어요. 아니, 보스 업라이징. 네. 네, 오늘 첫 경기에서 1승 10패의 보스 업라이징이 아직 경기를 따낸 건 아닙니다만 주도권을 가져왔어요. 결국 양쪽 간의 거점을 계속 먹고 먹히는 장면들이 이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중력 자탄을 쓰지 않고 그 한 턴을 가져왔다라는 거, 그 턴에서 오히려 승기가 좀 많이 굳어졌었고 그 이후에 중력 자탄이 글래디에이터즈가 빠져나온 다음에 적중을 했으면은 오히려 비트가 덮으면서 좀 상황이 애매해지는 타이밍이 나올 수 있었는데 앞쪽 라인에 두 명이 벽 뒤에 갈리면서 비트를 못 받고 터졌던 게 그 이후에 비트까지 아낄 수 있게 된 거고요. 네. 사실 뭐 다들 잘해서 이기는 거겠지만 제리 선수 황해의 무업자 여기 잡았어요. 여기죠. 두 명 잡고 하나 더 컷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아나까지 잡아내거든요. 네. 이건 안 보여줘. 안 보여.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인 킬 잡았어요. 네. 네. 그만큼 또 이제 오? 요거는 이제 앞서서 그렇죠. 네. 순간 이게 뭐지 했어요. 네, 네, 네. 놀라지 마세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자리 잡고 라인과 시그마 간의 대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펑크가 근데 이거 그렇죠. 자, 교환이에요. 그래도 교환이에요. 컬렉스가 만들어줬고 네, 힐벤이 잘 들어갔습니다. 면봉 오늘 좋은데요? 힐벤 너무 좋은데요, 면봉? 아니, 면봉 선수 오늘 수면총으로도 앞서서 좀 흐름 좀 끊었었고 네. 오, 이것도 잡았죠? 힐벤 명중률 자체도 면봉 선수가 오늘 되게 매서워요. 나오는 족족 계속 글래디터즈가 많이 맞는 장면들이 나오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분위기 그동안에 우리 1승 10패 승률은 거의 뭐 10% 미만의 팀이지만 네. 오늘부터 달라지겠다는 그런 굳건한 의지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제리 선수가 그 중심에 있는 모습이고 제리와 면봉이 항상 하드캐리해주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거점 가져온 거 이거 큽니다. 나노 강화제도 좀 더 빠르고요! 버드링! 깔끔한 에임이죠. 제리 얘기만 하지 마라. 그렇죠. 나도 있다라는 거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서열 정리를 하겠다라는 좀 의지가 보이는데요. 날카로워요. 버드링 3방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퓨전스가 대지붓 한번 늘어보나요? 안 맞고 내려왔다가 지금 딜로스. 근데 거점을 어쨌든 컬렉터가 좀 없었기 때문에 압박할 수 있는 톤이 안 나왔고 우와! 그대로 사인! 됐어요! 됐어요! 퓨전스! 원래 퓨전스 하면 뒤에 뭐가 달랐죠? 어떤 칭호? 대장군이었습니다. 대장군 퓨차노. 와, 이거 되는데 퓨차노 이러면 입에 모터 달렸죠. 예! 갑니다! 네.
그러니까 컬러엑스가 없기 때문에 무리하게 앞쪽에서 대체하는 과정 속에서 퓨전스가 방벽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잠깐 빠져서 거점 잠깐 내주더라도 확실한 대지 분쇄. 타이밍이 좀 빨랐죠. 이건 좀 지나치게 확실하게 잘 들어가서 네. 이거는 글래디에이터 입장에서 어느 정도 승리를 자신감 있게 가지고 왔다가 이거 분위기가 좀 그렇지 않은데요? 이게 또 손해가 될 수 있는 게 이것도 큰 거 돌이죠? 저 만나노도 빠졌고 이거 수면총 수면총과 힐맨! 성공! 이거 힐맨 수면총 너무 깔끔하게 잘 들어갔어요. 이런 팀이 아니었거든요? 네. 중력 붕괴까지 아낌없이 사용을 하면서 좀 들어갔었고 자 자연스럽게 재장전 네, 네. 석양 되게 네. 스무스하게 좀 지나갔는데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도 이게 좀 가지고 있어야 여기 지키는 선에서 되게 좋은데 네. 자 그런 상황은 아니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뭐 중력 붕괴에 대한 연계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봤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여의치 않았었고요 자 그래서 측면으로 다시 내려오는데요 스페이스가 먼저 석양 연계 버드링이나 그리고 아나 물고 있는데요 비트 카운터가 들어갔었고 오 비트 카운터 컬렉스 마시그마요? 그렇죠 시그마가 둘 오! 와우 버드링! 아, 에임으로 정리를 해버리고요 컬렉스 먼저! 동시에! 오 컬렉스에 뛰었어요? 둘 다 오기는 했습니다만 여기서 정리 근데 힐벤이 으악! 힐벤이 잘 들어가서 네 오지가 오히려 버텼고 퓨전이 없죠 퓨전스가 잡혔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체력 관리가 좀 되고 있는 보스턴이긴 했었는데 이걸! 네. 또 버드링이 애초에 또 버드링 선수가 자리 선수를 잡아놓고 시작을 했던 헌터기 때문에 딜량 원에서도 많이 밀릴 수밖에 없었고요 네 하지만 이제 불안한 것은 이미 99를 찍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 전전장 같은 경우에도 이러다가 글래디가 한번 역전당한 장면이 나왔었는데 맞습니다 보스턴도 똑같이 당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황을 지켜낸다라면 흐름을 확실하게 글래디에이터즈가 가지고 올 수 있을 텐데 나노 강화제와 또 퓨전스 선수의 앞서서의 그 대지부세 4인궁 네 이런 걸 보면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갑니다 망치 봐야 돼요 아니 갚았어요? 일단 갚아줬고 이거 나노 강화제를 에코한테 준 건데 네 복지 처리 이거죠 근데 유유타가 오히려 벽구동과 앞을 잡혔어요 잡혔어요 이런 밀어서 나노 강화제 값을 하는데요 네 나노 강화제 확실하게 제거가시고 그냥 잘 됐었고 대지분 자체도 퓨전 선수가 깔끔하게 집중시킨 건 또 아니었고요 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복제가 오면서 글쎄요 근데 지금 페인트 브러쉬 잡혔죠? 되게 이상한 타이밍이 잡혔어요 지금 네 이러면 그냥 할로 선수가 이소키면서 안쪽까지 좀 들어가더라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데 있어서는 편하게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냥 사람만 있어도 비트를 찍을 수 있는 상황이 페인트 브러쉬 선수였었는데 네 없습니다 늦습니다 이러면 그냥 버드린 선수가 서강 팀에서 시간 한번 끌어주고 페인트 브러쉬 오면 비트까지 연계할 수 있는 거 봐야죠 그렇죠 압박 방벽 자 비트도 바로 써주는 페인트 브러쉬 잘 피했고요 달렸어요 좀 중력 붕괴 자 누구 하지만 비트 카운터 구하죠 버드링 똥킬 가져오고요 아 버드링 내려올까 오 한번 노려봤습니다만 알고 있었죠 이거 퓨전스 네 잘 막았습니다 퓨전스 자 마지막 상 근데 그 와중에 또 콜렉스 오 너무 잘 지웠어요 이거 완전히 좋은데요 이쪽도 지우고 면봉 나눠줬습니다 라인하르트가 잤다가 일어나긴 했습니다만 돌진을 맞췄습니다만 이게 자 결국은 빼앗겼는데요? 네 이런 수도 넘어갔었고 그러니까 라인하르트가 면봉 선수가 나노 강화제를 줬었기 때문에 네. 이게 버텼어요 와 1일 오전 경기에서 네. 자 보스 업라이징이 어마어마한 변수를 만들어내기 직전인데요 이러면 와 됐습니다 가져왔어요 마무리 자 보스 업라이징 1대0으로 앞서 나가면서 오늘 경기는 역시나 붙어봐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준 그런 경기가 나와버렸습니다 네 이게 퓨전 선수가 자기는 했습니다만 나노 강화제를 받은 상태였었고 네. 오지 선수가 돌진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잡히지는 않고 그냥 깨워준 결과가 돼버렸고 반대로 차지 선수는 계속 자고 있었기 때문에 힐케어가 아예 안 됐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또 면봉 선수가 상대방을 재워주는 이런 장면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로 서로 간에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과연 이런 의외의 상황을 계속해서 의외가 아니라 당연하게끔 지켜낼지 아니면 다시 한번 바로 글래디에이터즈의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지 저희는요 2세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두 번째 경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1승 10패의 보스턴 업라이징이었었고 네. 최근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았었는데 와 근데 이 와중에 또 스페이스 선수의 스탯이 나오고 있어요 디바의 스탯이죠 예. 히어로 데미지 딜량 면에서도 지금 1등이고 막타 면에서도 1등이고 그치, 이번 나머지를 시즌? 보더라도 뭐 넉백킬 밀치는 킬이라든지 2위. 뭐 궁극기를 먹어내는 능력이라든지 뭐 자포킬이라든지 네. 이런 거 전부 다 지금 최상위권
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디바의 거의 뭐 정점에 가까운 이런 플레이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스페이스 선수의 디바 이번 시즌의 성적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네. 확실히 느낌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오늘 경기에서는 승리까지 이어지는 모습은 좀 아니고 아닌 상황이고 네. 여기서만의 일격을 맞아서 승보다 패가 많아진다. 이것은 글래디에게는 적신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글래디는 그냥 맞서 싸우는 이런 힘싸움 조합의 라인하르트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좀 달려드는 위주의 네. 조합을 사용을 해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 디바도 사용을 못하고 있고 시그마를 쓰고 있고 그렇죠? 거기다가 문제는 앞라인에서의 라인하르트끼리의 차이가 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공격적인 이 퓨전 선수를 상대로 오지 선수가 손해를 좀 많이 보고 있고 대지분수 자체에도 거의 퓨전 선수에게 계속 허용하는 모습. 근데 이 중간에서는 사실 면봉 선수의 캐리가 계속 나와서 그렇거든요. 그렇죠. 킬밴도 잘 들어오고 수면총을 좀 맞다 보니까 계속해서 본인이 원하는 플레이를 오지 선수가 못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위권 팀들 즉 경기가 잘 안 풀리고 있는 팀들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는 플레이죠. 대체로는 그냥 뭉쳐만 있다가 좀 아쉬운 플레이가 나올 때가 있는데 면봉 선수가 그 뒷지역에 숨어 있다가 네. 거기서 이제 수면총 이거 잘못 맞히거나 거기 들어갔다 죽고 나오면 캐리가 아니라 역캐리가 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좀 해내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호해주려면 뭐 디바가 있던지 아니면 시그마가 실험용 방벽을 정말 기가 막히게 좀 그렇죠. 써주는 장면들이 나오면서 라인하르트 케어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런 장면들이 오히려 안 나오다 보니까 퓨전 선수의 공격적인 라인에게 밀려서 뭐 좀 기습적인 대지분쇄 뭐 중력폭이 끝나고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긴 했습니다만 전혀 먹혀들지 않고 오히려 자고 있는 이 퓨전 선수를 깨워가지고 엿캐리 당하는 이런 장면들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글래디가 좀 흔들렸어요. 네, 흔들리는 글래디에이터즈. 하지만 뭐 쟁탈에서 한 경기 졌을 뿐이기 때문에 뭐 크게 낙심하거나 그럴 만한 선수들은 전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지는 경기에서 본인들이 준비된 더 멋진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보스턴 업라이징 승리에 목이 말라 있습니다. 이제 뭔가 오아시스를 찾은 느낌일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이 달콤함, 뭔가 시원함, 청량함 이런 것들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는 좀 달려야 되거든요. 진짜 이거 글래디 잡으면 진짜 큰 대열을 좀 낚는 상황이라 보스턴 입장에서는 뭐 누구를 이겨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진짜 달콤한 승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자, 그 달콤함을 이 하나무라까지 이어줘야 될 텐데요. 자, 하지만 확실한 팀워크 아니고서는 이런 투시피 전장에서 승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과연 이번 경기에서 또 일단 뭐 공수도 보고 네. 뭐 픽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오늘의 보스턴은 확실히 조금 다른 모습이긴 했어요. 근데 역시나 그 항상 그 보스턴 업라이징의 캐리 중심에 있었던 제리 선수라든지 면봉 선수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앞라인에서의 힘이 조금 더 살아나기 시작을 하니까 갑자기 좀 다른 팀이 된 듯한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네, 특히나 그 퓨전스 선수의 그 안정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현재 단순히 그 1경기 쟁탈에 한해서겠지만 저 그런 좀 안정감과 대장군의 느낌이 조금 났어요. 그럼요. 이 선수가 2018년도였죠. 국가대표 월드컵 오버워치 월드컵 때도 영국팀 33의 최강을 달려오던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역시나 라인하르트 일가견이 있는 선수입니다. 자, 그런 라인하르트의 일가견이 있는 모습이 계속 이어질지 두 번째 경기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Ready for battle. 네, 퓨전스. 그 아주 좀 멋진 모습을 여러 차례 좀 보여준 전적이 있는 선수고요. 네. 글래디터즈 입장에서는 미러버드링이 요거는 좀 기분이 많이 좀 그 크흠 할 만한 앞서서 사실 미러버드링 킬 엄청 많이 줬거든요. 똑같이 그렇죠. 갚아주는 장면들도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앞라인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딜러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보스 업라이징은 지금 숙소 모습을 보니까 기분 좋아요. 예, 느낌도 좋아졌고 얼굴 특히나 펑크 선수가 네. 상당히 좀 기뻐하고 있네요. 거기다가 또 퓨전 선수 자리에서는 그 빛이 아주 저곳은 좀 와 자연 빛이죠 저거. 채광이 좋은 곳이네요. 예. 예. 채광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화염 강타로 궁 26%. 이거 좋은데요. 꽤 많이 채웠죠. 네. 이거는 뭐 제대로 시작했을 때 최고로 좀 잘 맞췄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말 그대로 에코와 애쉬를 지금 들고 나와서 자 안쪽까지 파라에게 데미지 좀 많이 받았지만 화염 강타도 또 한 번 적중을 제대로 해버리는 바람에 71%?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인데요. 네, 이 대지분쇄를 퓨전 선수가 기억을 해놔 RM이랑 네. 이 정도 맞았다라는 거.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망치 몇 번 휘두르면 그냥 대지분쇄가 오는 거잖아요. 네. 자, 거기다가 또 대치가 길어졌을 때에 미러 선수의 프릴까지 지금은 가능하기 때문에 파라에 의해서 딜을 넣죠. 와 세 발 다 맞았어요. 네 발 다. 네 발 다 맞아. 우와 제리. 제리. 하지만 아무도 태워주지 못했어요. 맞습니다.
낙지가 빨랐죠. 진짜 빨라요. 그러나 이러는 이후에 맞돌진 반응. 아, 이거 돌진은 무리수였어요. 네. 하지만 버드링이 버드링이 둘. 네. 자, 셋. 진짜 아무리 또 제리가 어마어마한 모습 보여줘도 버드링이 다 따라와요. 1, 3. 실제로 그동안 좀 보여준 게 다르잖아요. 네. 자, 버드링 선수 역시나 왜 많은 선수들이 많은 팬분들이 DPS 하면 버드링을 떠올리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나왔습니다. 진짜 대위기가 될 뻔한 상황을 제리 선수가 만들어내긴 했습니다만 역시나 배지분생 한번 집중을 했었고 오지 선수가 잡히는 동안에 버드링의 네. 하드캐리. 그렇죠. 이제 파라의 시대는 그리고 갔다 우와! 라고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싶을 텐데 에코가 네. 네, 여전히 파라 잘하면 좋아요. 그럼요. 파라 자체는 거기다가 또 메르시가 좀 붙어있는 상황이라 파르 자체를 제거하기 위해 애쉬보다는 맥크리가 낫다라는 판단을 지금은 좀 했고요. 네, 자 그래서 사실 근데 좀 맞긴 막았습니다만 불안해 보이긴 했어요. 자, 그래디 이번 턴 파라의 포화가 준비되고 있는 턴이라 네, 뭐 나노 파라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역시나 스페이스 지금 디바 원탑이에요. 네, 케어가 충분히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펑크 선수의 디바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나노 주면서 버티고 있는 오지. 라인 버텨라. 하지만 이거 불사가 빠졌기 때문에 또 못 들어갑니다. 아, 나노 받고 네. 정찰만 했고요. 어쨌든 나로광 화제 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턴에는 빠져있는 게 지금 좋아 보이고요. 그 이 자리가 너무 좋은데요. 자, 어떻게든 좀 떨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파라와 애쉬가 다 나왔기 때문에 레인지전에서 좋은 이득을 먹었고 내밀어! 와! 케어! 완전히 이득이죠? 아, 케어도 방어 매트릭스로 한번 몸으로 또 한번. 역시! 아, 페이스! 아, 깔끔해요. 들어가 터졌어요. 마무리가 안 됐어요, 제리? 네. 아, 잡혔네요, 밀어서 마무리. 이제 뭐 대신 맞아주는 거죠? 네. 자, 섭탱이 뭔가 진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시간 자체가 이제 1분 미만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대지분수 싸움을 한번 봐야 되고 버드링 선수의 밥 대지분수 봐야 되고요. 미만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대지분수 싸움을 한번 봐야 되고 버드링 선수의 밥 대지분수 봐야 되고요. 저기서 저 궁 쓰면서 들어가는데요. 일단 복제도 왔고 이거 선택해야죠. 오지 너무 앞쪽에 혼자 있었죠. 자, 복제 성공했고요. 네. 복제와 함께 아나 복제. 아니, 그동안의 보스 업라이징에 비해서는 확실히 다르긴 해요. 네. 굉장히 빠른 템포로 안쪽에 치고 들어오다가 파라를 몰아냈기 때문에 예. 바로 안쪽에 파고 들었고 그러나 미련 선수가 포기하지 않고 네. 이런 뭐 궁을 몇 개 쓰긴 했습니다만 뭐 궁 세 개 남은 거니까 뭐 괜찮죠, 보스턴. 네, 충분히 입을 만한 상황이 됐죠. 뭐 라인하르트의 대지분수 싸움을 한번 봐야 되는 거고 팀원들 기다렸다가 지금은 사실 글래디가 바꾸는 걸 봤기 때문에 나노 강화제로 차제 선수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냥 비트 치고 들어가 버려도 돼요. 비트 자, 그래서 치고 석양 키면 나노 강화제 받았더라도 아무것도 못하고 방벽 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게다가 사실 뭐 2층 구간으로 갔을 때 오지 선수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줄어들고 네. 이런 말씀하셨던 황해의 무협자 네. 이런 캐리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갑니다. 빠지는 거 받고 안쪽으로 자 올라가서 돼요. 자 떨굴 생각인데요. 방출! 찍었고요. 입혔습니다. 아, 이거 진짜 퓨전스 힐벤 당했어요 또. 네. 오지도 같이 힐벤이었었기 때문에 체력 없어서 못 들어갔고요. 자 점착 폭탄. 오 제리. 자 힐. 이러면 그냥 거점 자체로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고 오지 체력. 아 와 이거 설마 보스턴 이거 뭐죠? 아 진짜 아니 오늘 아예 다른 팀이에요. 공격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아주.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된 건가요? 네. 보스턴 나이지. 과감하게 들어가면서 대중선 대박 났었고. 근데 맥크리 자리가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정리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범죄도 지금 안 되고 힐벤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네. 망치 대박, 망치 대박, 망치 대박. 한번 보여주나요? 눕혔는데, 자, 눕혔는데. 힐벤. 콜라지 프리딘 마무리됩니다. 콩콩콩. 자 투투투. 2분 22초. 콩콩콩. 투투투까지. 이러면 리그 2위까지 가나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보스턴이 20. 아 20. 20? 예, 현재까지 20이에요. 그래서 네. 2위까지는 매우 어려 보이는데 매우 어렵기는 한데 20인지 예, 2인지 근데 이게 투투투라서 이제 우리가 투투투의 제왕이 되겠다. 자, 이런 느낌으로 해서 뭐든지 그냥 우리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좋은 거잖아요, 지금. 아, 그렇죠. 네. 업라이징 하겠다. 맞습니다. 저희 샘소나이트처럼 아주 단단한 가방의 모습.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한 거고. 그 네. 제품 좋아요. 엄청 좋아요. 그렇죠. 저도 오늘 질레트 면도기로 면도 갔거든요. 오, 아. 제가 지금 메고 온 가방이 샘소나이트 가방. 아, 그렇습니다. 야. 굉장히 좋잖아요. 굉장히 품질. 좋아요. 최고입니다. 오래 써도요, 여러분 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럼요. 캐리어 가방은 네. 샘소나이트. 맞습니다. 좀 비싸서 그렇지 값스랍니다. 그럼요. 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글래디에이터즈 입장에서 오히려 반격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요. 이거 좀 되게 좀 의외의 결과네요. 제가 놀라서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거 펑크 선수 영입을 잘해서 그런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원래 보스턴 업라이징의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되게 연계도 안 되고 따로 움직이다가 터지고 이런 장면들 속에서 그냥 제리 선수 혼자 캐리하고 면봉 선수가 좀 두각을 드러내는 이런 정도가 전부였었는데 지금은 약간씩 합이 좀 맞아가는 느낌이 공격적인 템포를 좀 살리다 보니까 앞라인에 힘을 좀 많이 실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앞라인에서 제 몫을 해주니 뭔가 안정적인 경기로 이어지고 있는 보스턴입니다. 네. 반대로 글래디터즈는 침착하게 뭐 스페이스 선수가 케어해주고 이런 건 좋습니다만은 역시나 라인하르트 싸우면서 계속해서 오지 선수가 무너지는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오! 네. 바로 올려주면서 와우! 버드링! 잘 쏴요. 아니 이거 시작하자마자 네. 순간이동기로 왔기 때문에 대처가 안 됐어요. 예, 게다가 뭐 순간적인 힐을 넣어줘야 하는 지금 브리기테가 없다? 브리기테가 없어요. 이러면 들어가야죠. 네, 이러면 앞라인 싸움에서도 당연히 퓨전 선수가 하지만 어? 또 재웠어요. 아니! 아니? 아니 이거를 또! 아니? 중간에 스펑크 선수가 허리 힘도 잘 더해주고 있는 사이에 예. 또다시 면봉의 수면총. 와 오늘 던지면 재우는데요? 어마어마한데 진짜 적중률이 예. 물론 샤즈가 좀 많이 맞은 팀원들을 살리면서 나노강화제는 빨라요. 그거 맞습니다. 하나 이득. 예, 나눠받으면서 오지 선수를 밀어넣으면 뭐 효과적인 플레이가 나올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펑크 선수의 위치도 괜찮고 자신감이 보여요. 네. 오히려 초반에 봤던 이득이 그냥 사라져버렸고 자 몇 명이 물렸는데 살았고요. 유효타가 안 나옵니다. 그 사이에 콜렉스는 복제 빠르게 채워주고 있고 네 샤즈 궁 왔어요. 자 나노강아지 네. 그 다음 더 궁금하시죠? 바로 가겠습니다. 완벽해요? 예. 이러면 펑크 샤즈! 샤즈는 마음을 잡고 위치를 너무 오랫동안 좀 고집을 하다가 너무 노출이 좀 많이 됐습니다. 네. 자 퓨전스 오! 체리! 과감하게 나노바꾸 그냥 돌진 쓰면서 이득을 네. 받고 교환을 좀 해주긴 했습니다만 콜렉스가 안 죽었어야 복제로 버티는 건데 그렇죠. 이거 나노 강화제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올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가져 나노 있으니까요. 퓨전스 대지분세! 들어가야죠. 서로 대지분세 하나씩 있습니다. 돼요, 자 이거 눕나요?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자 아파요? 아파요? 자 여기서 아군 들어왔습니까? 침착하게 자 뒤로 물러나면서 문제는 여기서 이제 콜렉 선수가 뭐 라인더트 복제 어! 근데 밀려! 자리 잘 잘랐죠? 오지 선수 시그마 그냥 시그마 신호 유방병 이러면서 콜렉스 시그마 복사 아 밀어 아 밀어 선수가 해냈는데요? 네 밀어가 진짜 뒤에 들어가서 암살 플레이가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좀 화끈한 이런 플레이가 좀 잘 되고 있죠. 이런 네. 것도 그렇고 어우 중력궁의 연계가 또 들어가는 건 아니었었기 때문에 네. 또 버텼고요. 이러면 밀어내면서 일단 1 거점까지 가져갔고 네. 하지만 이대로 뚫어도 뭐 비슷한 분위기 정도가 좀 예측이 됩니다. 시간 자체는 아직까지는 글래디터스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어쨌든 집결이라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중력 붕괴에 대한 대처는 좀 되겠습니다만 문제는 역시나 미러 선수의 복제 타이밍. 그렇죠. 시그마 라인 어떤 것도 지금은 좋습니다. 자 그래서 더블 라인을 통해서 화끈하게 밀어붙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되고요. 네, 그냥 브리기테 복자에서 거점 쪽에 그렇죠. 유지력 더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들어갈 수 있다라면 자 그것이 에코가 가진 무한한 네. 가능성인데요. 자 밥 두 썸띵 서로 간의 밥! 맞밥! 오! 수면총! 수면총! 근데 미러키! 그러면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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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빠르게 띵. 밥을 제거하고요. 네. 자 그 다음 있습니까? 미러 선수가 또 킬? 근데 제리 선수의 박혀 시그마 남아있기 때문에 약간 거슬리는데 일단 안쪽까지 들어왔고 오! 시그마? 시그마 복제 계속 괴롭혀주죠! 자 중력 붕괴! 왔고요! 망치가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문제는 여기! 어? 수면총! 이거 오히려 버티는데요? 이런 막죠. 이런 막을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오지가 네, 버텼어요. 네, 이거 혼자나? 예, 이거는 뭐 괴롭힘 당합니다. 빨리 이거 잡혀야죠. 어디가 어디가? 그죠, 예. 좀 안정감이 달라졌어요. 근데 이거 놀라운 게 저는 사실 대진표를 보는 순간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셨을 거예요. 네. 아, 이거는 3대 0. 이거 무조건 3대 0이다. 잘 되면 운 좋으면 뭐 한 1대 3, 3대 1 정도. 네. 지금 이 두 팀이 걸어온 길은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팀이 달라질 수가 있죠? 지금 보여주는 장면으로만 봤을 네. 때는 보스턴이 많이 침착해졌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장면들이었었고 맞밥 타이밍 때도 제리 선수의 맞밥 네. 타이밍도 좋았었고 위치도 좋았었고요. 네, 이거 배고파지네요. 네. 네, 자 스페이스 오, 그냥 시그마 1구! 시그마를 제거했다는 건데요. 못 잡으면 이거 네. 큽니다. 힐 케어 완전 잘 들어갔죠? 그렇죠. 홍수사께 좀 애매하게 미쳤었고 이런 반대로 여기 다 맞아요! 자 떨궈주면서 와 데미지 방치! 근데 하지만 이거 방치도 낭비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뒤쪽으로 펑크 선수 콜렉스로 잘 돌아들었기 때문에 아니 펑크 제거가 됐어요. 아니 콜 앞에서 왔어요.
아카데미에서 왔습니다. 달라져, 달라요. 예. 뭔가 다르죠? 패기가 느껴지죠? 이거 보세요. 와, 진두지휘 하잖아요. 네. 궁도 분명 방금 쓰면서 싸웠던 한타였는데 또 43. 43. 오! 와! 제리! 진짜 물건입니다. 야. 1승 10패인데? 예. 우와. 그, 우와, 좀 다른 모습. 네. 이거 어느덧 시간이 이미 역전이 좀 돼버렸고, 그렇죠. 밥 자체도 꽤 빠르게 또 회복을 시켰고요. 네, 저 버드링 선수에게 밀리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리. 네. 물론 이번 턴에 발키리가 있기 때문에 글래디에이터즈의 유지력이 나쁘지 않겠습니다만 싸움 중단했을 때에는 이 집결까지 왔을 때의 브리기테의 앞라인 도움은 또 다르거든요. 맞습니다. 자, 발키리 유지력을 통해서 뚫어버리겠다는 네, 생각에 일단 밀겠다, 글래디. 일단 밀겠다. 근데 나노도 미리 줬어요. 스페이스 1벤이라 못 들어오고 나노 그냥 빠졌죠. 네, 이름 나노 받고 그냥 관광이 되는 거고. 포크도 빼야죠. 아우! 그래도 컬러엑스? 와! 아, 안 돼요. 부활은 됐습니다만은. 와, 이게 이렇게 되나요? 네. 그리고 펑크 선수가 위험한 자리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나노 관광제 과감하게 주면서 저 네. 2층을 절대 안 주겠다라는 생각. 그렇죠. 또 원래 시그마가 약간 저 그런 포션 좋아하잖아요. 네, 허리에서 약간 뒤치는 이런 움직임들도 굉장히 좋고 심지어 2층을 주게 되면 이 버드 그런 포션 좋아하잖아요. 네, 허리에서 약간 뒤치는 이런 움직임들도 굉장히 좋고 심지어 2층을 주게 되면 이 버드 선수의 프리닉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 주겠다라는 판단을 이 시간까지 만들었고 궁 중력 붕괴도 빠르고요. 이런 궁이 4개가 생겨버린 포스터 그 남은 시간은 1분 11초입니다. 2층을 어떻게든 먹어내겠다라는 생각입니다만 저항이 거세죠. 네, 자 글래디 여기서 승부를 봐야 맞아요. 되는데요. 거점밥. 자, 밥, 맛밥! 맛밥! 자, 맛밥 이후에 뭐가 네. 있습니까? 네, 2층. 아, 컬러엑스! 결정타! 네, 거점도 못 들어가요. 이 제리 선수의 바비치가 딱 그 등 옆에 있기 때문에. 아니, 펑크 선수. 이거 난리 났는데요? 네, 이거는 어림도 없어 보이는데요? 궁 네, 차이가 너무 많이 지금 많이 나고 있고. 네. 진짜 말 그대로 미러 선수의 복제가 조금 더 캐리해주기를 바라는 것 밖에는. 맞습니다. 이걸 리그룹에서 다시 한번 마지막을 볼 텐데 자 샤즈의 나노강화제가 아직까지 차지 않았고요 갑니다! 들어오다가 또 맞았어요 오진 선수 체력관리 안 되고 자 마지막 끊이죠. 게임 자 마지막 게임입니다 더 이상 뒤는 없는 글래디에이터즈 네 마지막 턴이에요 펑크 선수의 중력 붕괴가 네! 더 체력! 고! 와 키네틱 아주 잘 들어갔고요 여기 네. 중각도 자 중력 연착돼 써버려도 들어오는 타이밍에 아래로 들어갔다가 자 강착 던지고 네 복제 복제를 근데 먼저 썼어요 밀어 어 근데 권혁이 잡았죠 오 이러면 기회가 어? 복제 못 쓰고 잡히고 이러 아직 모릅니다 근데 위쪽에 올라가서 힐베리터 잘 들어왔고 몇 번 아 그리고 오지도 궁하는데요 자 근데 오지 잡혔어요 네. 문제는 오지가 녹아버렸고 한 명씩 버티는 싸움이 이루어질 건데 문제는 콜렉스가 복제하고 어 여기서 자, 복제로 오지 부활 부활 이러면 되지부터 봐야죠 예 뚫을 만한 싸움 나올 수 있죠 네 자 갑니다 위쪽에 힐베리까지 지금 잘 들어가면서 힐러들 잘 묶어놨고요 아 버드링 좋아요 이런 오지 있어 보이는데요 망치 찍었고 이런 거의 퓨전스 망치를 잘 막았어요 오지 지금 어. 근데 이거 딜 잘 들었거든요 이번에는 버텨내는 장면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데 콜렉스가 일단 하나 교환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거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요 이미 두 칸 넘어갔고 이거 되나요? 아 마무리됩니다 야 와, 추가 시간이 뚫어내긴 했어요 네 마지막 장면에서 역시나 버드링 선수가 콜렉스를 잡아냈던 그 신의 안수가 나오기 시작을 했었고 이후에 대지분쇄를 본인이 에코를 맞추면서 오지 선수가 한번 캐리하고 네. 퓨전스에서 대지분쇄를 막아내는 이런 장면까지 이어지면서 그렇죠. 일단은 밀어내는 데 성공 맞습니다 하나무라 사실 이것점 공격에서는 바로 이 위에 있었던 그 지역을 그 딜러가 잡냐 못 잡냐 이 싸움 되게 크잖아요 네. 예, 버드린 선수가 그 자리에 올라가자마자 하드 캐리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깔끔하게 마무리까지 지어주는데 견인해냈습니다 네, 뭐 1.5층, 2층 이렇게도 부르는 지역인데 이 지역을 잡았을 때의 애쉬 프리 딜, 거기다가 뭐 아나들의 프리 힐 이런 구간을 좀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저 지역 쟁탈전이 가장 많은 거였는데 역시나 팀의 상상 캐리 역할을 해주는 이 버드린 선수의 그 한 발 그 한 발이 2층 먹어내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을 또 줬고요 자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누가 봐도 유리해 보였었던 글래디에이터즈가 현재 위기라는 거고요 자 보스 업라이징은 이제 3분의 1만 네. 자 밟아도 본인들의 게임으로 가져올 수가 있게 됩니다 한 칸만 먹으면 되는 시간이고 1분이 아니라 2분 22초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한 두세 번까지는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사실 뭐 여유 있죠 네 이 정도 상황이면 상당히 여유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한 번이 아니라 뭐 적게는 뭐 한 두 번에서 세 번까지도 기회가 있습니다 보스턴 갑니다 앞에 자 근데 글래디가 윈스턴 들고 나왔거든요 최대한 어그로 핑퐁하면서 버티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고 보스턴 입장에서는 포킹 좀 덜 당하는 과정 속에서 안쪽까지만 잘 들어가면 거점 네. 홀딩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글래디가
자, 그래서 이제 미라 선수의 포격부터 와! 조심해야 되는데요. 와우. 뒷라인 뒷라인 대박. 뒷라인 잘못 너무 대박이 났었기 때문에 컬러엑스도 잡히고요. 와, 초탄이 아주 멋지게 들어갔죠? 네. 큰일 났어요. 시간이 물론 아직까지는 좀 여유가 있는 편이긴 합니다만 전략을 한번 걸어봐도 되거든요, 지금은? 네, 맞습니다. 네, 분위기상으로 볼 때는 뭔가 확실히 수비측이 기세를 탈 만한 모습이라서요. 네. 포킹이 너무 거세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손해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거라 아예 안 맞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입구 지역에서 쭉쭉 다시 한번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자, 불러서 안에. 오, 일단 부사라도 쓰고 먼저 한번 들어가 보자라는 생각. 들어왔어요. 일단 중요한 것은 포화가 거의 다 왔고. 네. 자, 하지만 보스터는 면봉 선수의 궁이 있습니다. 문제는 불사 장치가 올 때까지 섣불리 나가기가 어려워요. 11초 남았죠 지금. 네. 그냥 진폭 매트를 쓰고 앞바퀴에서 한번 더 가자. 그렇죠. 여기 뒤로 빠지게 만든 다음에 아래층. 자, 그다음 부사 장치 오른턴. 부사 장치 거의 다 왔고요. 반대로 글래디는 포화가 왔어요. 네. 나노 화제도 왔고요. 나노 포화를 얼마나 빠르게 견뎌낼 수 있느냐, 나노 포화로 키를 내느냐. 측면 도는 거 이거. 하지만 오, 오 두방. 오, 이거 잡혔으면 난리 날 뻔했어요. 네, 자, 서로 서로가 콜로스도 암살하러 뒤에 안 올라가지고 여기서 물어서 오지. 아직까지 오 포화 불사. 오, 그런데 불사 레슬까지. 와, 오, 이거 뭐지? 이거 뭐죠? 자, 좀 더. 근데 펑크 선수 결국은 터져버렸고. 네, 헤일로가 밀고. 오, 근데 할로 선수 낙사. 오, 이럴 수가. 하지만 이거 에코는 돌아오죠. 에코니까요. 아하, 거기다 제리 선수 킬. 근데 딜러들이 또 만들어주고 원시원으로 시간을 꽤 많이 끌었기 때문에. 자, 그럼 컬러엑스가 이거 윈스턴 궁 거의 다 채워먹고 그냥. 아, 근데 이거 원시의 분노. 이게 이걸 보스네요. 이게 원시의 분노가 돼서 거점 쪽에서 버드링이라도 만약에 처리를 해줬다라면. 그렇죠. 복귀하는 턴에 비비면서 난전 가능했거든요. 자, 이거 비빌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자, 여기서 들어가서 답이 와버렸고요. 퓨전스 죽기 직전. 말 그대로 그냥 비비는 용도로만 사용이 된 거기 때문에. 네. 남은 선수들 중에 들어오면서 비트 찍고 자폭 대박을 노려볼 수 있나요? 오! 그래도 펑크가 이걸 저 궁도 있어요. 할로 비트. 자, 너프리스. 자, 그러면서 비트 찍고. 자, 좀 더. 리필이 됐어요. 리필이 됐어요. 이거 안 잡혔고. 네. 밀어도 체력이 없고. 자, 면봉 정리. 면봉이 개. 좀 더 가야 돼. 회사 잡고요. 재우고. 이 자폭으로 뭔가 있습니까? 네. 원거리로 제리 선수의 프리들까지 지금은 누르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나노우지. 근데 문제는 나노우있어. 나노우스턴이 여기 나노우스턴 버텼고. 버텨. 나노 끝났고. 어쩔 수 없이 면봉 또 비비는 건데. 오, 점차 폭탄. 이런 수. 이거 이러다가. 오, 쩌리. 근데 비빌 수 있는. 아, 수가 없어요. 없었습니다. 마무리. 이렇게 해서 두 팀의 두 번째 대결은요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야, 그래도 와우. 이 글래디를 상대로 보스턴이 이 정도 보여준다라는 거 무승부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네, 보스턴 업라이징을 응원하시는 팬분들도 오늘 뭔가 이거 설레도 될 것 같은데 네. 예,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경기력이었어요. 마지막에도 사실 이렇게 되면 그냥 가볍게 무승부가 되겠구나 싶은 것을 또다시 기회를 만들어낼 뻔했잖아요. 그 비트도 찍고 그렇죠. 들어가서 투지를 보여주는 경기가 나왔는데 글래디 입장에서는 한시름 겨우 덜어낸 그런 경기가 나왔습니다. 글래디는 그래도 조금 오지 선수가 살아났고 역시나 딜러들은 계속해서 캐리해주고 있구나라는 게 드러났고요. 그렇습니다. 아주 치열한 경기가 계속해서 1일 오전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어지는 경기를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 브레이크로 돌아왔습니다. 와우, 싸워서 즐기는 재미가 느껴지고 있어요. 보스 업라이징 느껴지고 있죠. 이건 누가 봐도 믿을 수 없는 이런 경기력이 나오면서 네. 사실 글래디에이터즈 팬분들도 좀 많이 놀랄 만한 그런 상황이고 글래디에이터즈 선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말 그 사실 이건 2대0이 돼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그랬죠. 네, 2분 22초를 남겨놓고 한 칸만 먹으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만 마지막에 또 저력까지 보여줬어서 진짜 이거 오늘 보스턴이 한번 사고치고 글래디를 막 3대0으로 꺾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경기력이 보였었는데 글래디에이터즈가 좀 살아났어요. 그래도 오지 선수가 약간의 좀 실수가 나오기는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은 줄어들기 시작을 하면서 암라인이 좀 살아났었고 역시나 그렇죠. 미러와 버드링이 가지고 있는 캐리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네. 그 순간 그 DPS들의 힘이 좀 좋은데 아쉬운 것은 글래디에이터즈 전반적인 팀업에서는 오늘 뭔가 앞라인 싸움이 사실 앞라인 그 선수들만 탓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힘이 약간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줄 때는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오히려 또 샤지 선수 그 아까 사실 그 장면 컬러엑 선수가 윈스턴 복제하고 거기서 원시의 분노가 98, 99였는데 그게 딱 수면총 맞아가지고 잡히면서 네. 못 비비는 장면들 이런 것들까지도 힐러들의 저력까지도 같이 좀 살아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글래디는요. 그렇죠. 이러한 장면들 때문에 겨우 뚫어냈고 네. 자, 미러 선수의 이런 힘에 힘입어
결국 무승부를 만들어내는 상황을 만들어냈고요. 여기서 저는 좀 이거 되나? 했는데 발이 닿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점을 모두가 비벼야하는 상황에 우리 편의 탱커들이 조금만 더 활약을 해준다라면 얼마든지 프리딜로 잡아내겠다라는 자신감에 꺼내온 이도훈 건데, 탱커 없으면 완전 그냥 트롤픽 되는 그런 픽이 아예 못 비비기 때문에 맞습니다. 마지막 같은 장면이 나오는 거죠. 예, 또 위도가 발을 사실 거점에 닿는다 하더라도 네. 사실 뭐 그게 뭐 오래 버틸 수 있는 영웅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오히려 마지막에 발을 밟아야 되는 영웅이라면은 솔저보다도 못한 존재가 됩니다. 솔저보다도요. 솔저는 생시장 깔고 버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게다가 마지막 뭐 들고 나왔었고 빠른 두 다리가 있고요. 그럼요. 자, 그런 장점이 있는데 좀 안타까운 이런 모습이 좀 나와 버리면서 네. 결국 글래디에이터즈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2패로 시작을 하면 마음이 아예 달랐을 텐데, 자, 지금 1무 1패가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달려도 전혀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뭐 글래디는 좀 놀랄 만한 상황이었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호수비를 해냈다. 이렇게 되면 뭔가 이제 흐름을 좀 가져올 수 있잖아요. 가져올 수 있죠. 특히나 앞라인에서의 자신감들. 그러니까 만라인 싸움에서 괜히 그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윈디 들어와서 스페이스 선수의 장점을 좀 살려보자라는 전략 자체도 글래디터즈가 좀 잘 먹혀들었었고, 역시나 그 샤시 선수의 빠른 나로 강화제 덕분에 오지 선수도 같이 좀 시너지를 받았었고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이런 분위기만 좀 유지해주면 글래디 지금부터 3대1을 만드는 것도 꿈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보스턴 업라이징 이런 분위기 얼마만인가요? 게다가 중위권 팀을 상대로 해서 아무도 정말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지금 놀라운 경기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사실 엑시옴 선수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건강 문제로 지금 경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 맞아요. 예, 게다가 저 팀원 한 명씩 또 이번에 브루세 선수가 좀 이탈을 하면서 괜찮을까 싶었는데 펑크 선수의 데뷔전이 굉장히 훌륭해요. 아주 좋아요. 중간에 그냥 기존에 맞춰왔던 선수처럼 그냥 완벽하게 허리힘도 잘해주고 포지셔닝 잘해주고 네. 생각보다 막 무리하다 터지는 그림도 거의 없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 시그마의 장인의 느낌이 나나요? 장인은 아직은요? 아니에요. 예. 아직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 여기서 펑크 선수죠? 네. 강착 대지분쇄. 그렇죠. 강착을 강착과 눕히고 함께 퓨전 선수가 대지분쇄 완벽하게 맞춰주는 장면이죠. 이게 자 뭔가 여기서 딱 강착 맞히고 와 이게 진짜 뭐 노린 것처럼 정말 완벽하게 약간 지금 의심하시는 거예요? 아니, 노린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뒤로 돌아 들어가서 여기서 강착으로 강착 빡 대지무쇠 빡! 와, 야 이거는 진짜 되게 막상 하기가 그렇죠. 되게 어려운 그런 연계인데 완벽하게 좀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네, 바다바다 멋지는 이렇게 해서 빡! 정면을 보게 약간 만들고 그 장인의 약간 향 장 아직은 예 그래도 약간 느낌 약간 장작은 좀 가지고 왔다. 네, 이거 이제 불을 지펴야 있어요. 하는데 뭔가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선수가. 제가 요즘에 이렇게 장인 남발하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했더니 이거 일부러 이러시는 거죠. 장인 출신 이제 제 기준에 장인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느 정도 고인물이어야 해요. 고인물이고 굉장히 좀 오래 전부터 그 영웅을 꾸준히 나름의 기준이 분들이... 확실하게 있으신 거군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펑크 선수 지금 분위기를 봤더니 용몽탕 해설의 장인 기준에 아니고.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요 잠시 쉬고 돌아와서 3경기로 돌아올게요. 네, 이제 3경기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3경기인데 1승 1무예요. 네. 한 팀은 1무 1패가 되었고요. 지금 보시면 어떤 선수가 나오는지 바로 보셨죠? 제리와 미러가 전 보였습니다. 너무 대단한 정보예요. 엄청난 정보죠. 제리와 미러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네. 나오는 선수들이고 지금 좋은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이라서 다시 한번 좀 등장을 할 거고요. 맞습니다. 글래디에이터즈는 뭐 이 정도면 상대 팀의 스타일에 대한 분석도 어느 정도는 좀 됐을 것 같고 대응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확실히 오늘 뭐 앞서서의 경기들이 좀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부터 시작하네요. 정말 이게 1승 1무, 그러니까 1대 0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보스턴 입장에서는 이번 세트, 그러니까 전 세트를 잡았어야 진짜 이번 세트를 만약에 내준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좀 여유 있게 갈 수가 있는 건데 맞습니다. 이게 1대 0이라 무승부는 되게 좀 치명적일 수 있어요. 글래디가 한 점 따라와 버리면 충분히 역전 가능성이 있거든요. 사실 거기서 그렇게 좋은 기회는 사실 많이 오지 않죠. 그럼요. 어떻게 보면 3분의 1만 가져가면 1승이 추가가 되면서 2대 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반적인 분위기를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가지고 쥐락펴락 할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이걸 글래디에이터즈의 근성에 힘입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파라에 대한 대처 생각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러 선수가 뭐 파라라든지 둠피스트라든지 에코라든지 이런 영웅들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라서 조심해야죠. 자, 그래서 세 번째 경기 지브롤터 감시기지가 역시나 더 중요해지는 매치가 될 텐데요. 일단 글래디에이터즈는 뭐 딜러들의 기량 이런 부분에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는 팀이고 네. 오늘 경기에서도 역시나 그러한 모습들이 폭발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하지만 이것은 보스턴도 마찬가지긴 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빠른 템포로 난전 만들고 이득 보는 장면들을 계속해서 좀 원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오히려 좀 주력적으로 준비해온 조합은 라인 시그마. 디바보다 좀 라인 시그마로 퓨전 선수의 힘을 좀 더해주겠다는 생각이 감시기지는 윈스턴 디바도 은근히 쏠쏠하게 재미를 좀 보는 그런 맵이라 글래디가 어떤 조합을 들고 나올지도 좀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뭐 여러 가지로 에코가 쓰이기 좀 좋은 전장이기도 하고 양 팀에서의 뭔가 신선한 이런 플레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경기 준비가 끝났다는 사인이 왔습니다. 세 번째 경기로 바로 떠나보겠습니다. 아직까지 픽은 나오지 않았고요. 자, 10초 후에 양 팀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전장에서의 양 팀은 아직까지는 뭐 전적이 없어요. 감식이 집으로 자체가 계속 오랜만에 나오는 이번 주의 전장이기 때문에 역시나 글레이 선즈는 스페이스의 디바를 적극 활용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아요. 이 선수가 진짜 네. 시그마 했을 때와 디바 했을 때의 온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자세 한번 다시 가다듬으면서 빅구즈 뭐 오지도 뭐 옷 좀 정리하고 있고 버드링도 이제 의자 체크 저게 중요한 거예요. 팔걸이와 나와 의자와 모니터 간의 간격. 네 스트레칭까지 해주면서 그렇죠. 저런 거 중요합니다. 앉았을 때 50분 정도 게임하시고 10분 정도 휴식 스트레칭하는 시간 필요해요. 네, 50분 게임에 10분 스트레칭은 현실적으로 좀 무리니까 우리 한 3분이라도 네. 우리 합시다. 알겠습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말이죠. 맞습니다. 빅구스가 또 들어왔는데 예. 역시나 이 핀란드의 힐러 듀오는 명품이라서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좀 근본 조합이죠 그 팀에 네 자, 나왔습니다. 에코 있는 거 확인했고 자 점착 폭탄 딜이 아주 잘 들어갔고요. 밀어 상대방 조합 보고 아예 윈스턴 디바 오우 오! 자, 밀어 한 마리 갈 뻔했죠. 따라오고 있어요. 과감하게 올라가서 자신 있게 플레이해주고 네. 있는 근데 제이. 콜로엑스는 그냥 한조로 가나요? 그런가 본데요. 예, 이걸 네. 여기서 그냥 아예 한 조의 쉬로 레인지전까지 좀 펼쳐주겠다라는 생각인데 한 번에 뛰어들었을 때 생존을 좀 신경을 많이 써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저 물렸을 때 케어가 또 중요해지는 그런 조합일 텐데요. 네, 그 퓨전스 계속되는 전방 앞쪽에, 앞쪽에 몰아내기 오 메카 근데 자야 버드리고 와 체리. 아, 면봉이 재워놨어요. 또 수면총을 맞춰서 이렇게 되면 EMP가 늦게 돌고 제리의 밥은 엄청 빨리 돕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여기다가 밥 불러온 다음에 1점 가능할 네, 수 있죠? 희망은 나로 오지를 철갈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 네. 버티게 만들고 한 번 정도 나로가 이제 뛰어들어야죠. 자, 좋습니다. 자, 들어갔는데 컬러 X 잡히고 와, 오지 나노를 통해서 킬 좋습니다. 네, 하나 더 엄청나게 좀 빠르게 모아놨기 때문에 원체 분노가 따라오죠. 근데 밥 받아치기 미려 선수 잘 살았고 코코시가로 들어왔는데 오히려 서버실에서 지금 킬을 많이 했거든요. 네, 이 안쪽에 몰아놓고 역시나 빠른 나노광 덕분에 원시분도 빨라서 코코시 깔끔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네, 일부러 소모양을 잡지 않으면서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으아 밀어주고 펑크 오호 이것이 리그의 참맛. 그렇죠, 펑크 잘 왔다. 웰컴 네. 투 리그. 아 보여주고 있죠. 이게 확실히 글래디터즈가 이 조합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물론 여기에 이제 소프트를 좀 많이 사용을 하긴 했었습니다만은 워낙 또 이 스페이스 선수와 우진 선수의 앞라인 활약도 뛰어났었고 네. 중간중간에 보여주는 이 딜러 캐리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보스턴도 드디어 딜러 조합을 바꿨고 근데 이거 메카 터졌거든요? 굉장히 크죠? 메카 터졌습니다? 하지만 미러 선수가 시간 끌어주기 위해서 이거 죽을 것 같은데요! 원시문도 자 밀어내면서 와 윈스턴이 두 마리 으아 떨고기 시간 법니다. 여기서 하나 더 이거 근데 닿진 않아요. 아 밀어 약간 그 전부패 거리 조절이 아쉬웠고요. 네. 아 이거 케어가 안 됐어요. 너무 비들어 왔다가 이러면 보스턴에게 기회가 왔죠. 네 낙산을 좀 시키려고 했었습니다만 거리 계산 실패. 자 그리고 제리 선수 어느덧 밥을 또다시 소환할 좀 준비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네, 솔저로 바꿨습니다. 아 다시 바꿨어요. 네 솔저는 좀 선을 넘는 거다. 네. 이런 판단이 좀 된 것 같죠? EMP 약간 들어온 거! 탱커들! 와 이거 자폭을 못 쓰게 만들었어요. 저 네, 원시분을 못 쓰게 만들었어요. 네. 근데 제리가 지금 네. 사전수를 잡아낸 상태이기 때문에 유지력 면에서 비코스 혼자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밥이 나와서 네. 쉽지 않습니다. 밥은 자폭을 맞아도 살아있고요. 자, 그리고 계속 방패 밀쳐내기. 아, 제리 킬! 이러면 할로도 살았고 네, 거기다가 지금은 오히려 브리기테가 둘이기 때문에 네. 엄청난 유지력을 더해줄 수 있는 거죠. 가면 도리깨를 그냥 다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나노광한테도 지금은 빠졌고요. 우리가 알던 그 보스턴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예, 다른 팀 오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저력을 좀 보여주고 있고 버드링 선수의 앞라인 EMP가 잘 적중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생각보다 그 이후에 후속타가 안 나왔었고요. 네. 굉장히 아주 멋진 경기력을 좀 보여주면서 네. 어제와 다른 모습인데요. 역시나 그 속에서는 제리 선수가 굉장히 분석 차는 속도가 이게 사람이 네, 아니에요. 엄청나요. 적속도에 유효타도 많이 날려주고 아니, 힐러 전환하는 거 좋고요. 밥 소환하자마자 또 왔잖아요. 80% 예. 자 이런 반격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나노 다이브로 안쪽에 일단 들어갔습니다만 잘 밀었고요. 네. 힐벤이나 더 못 들어가고 일단은 빼는 사실 센스 좋았는데 이제 이미 원시분노 왔습니다. 네. 밥을 올려 뒤쪽에 와우! 와우 제리 제리 침착한데요. 다이너마이트까지 맞았죠? 와 밥도 던져놓고 거기다가 다이너마이트 완벽하게 들어가면서 아니, 펑크 뭐예요? 탱커를 달려들면 타이밍도 좋았고요. 네 펑크 선수 뭐죠? 왜 이제 왔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어디서 뭘 했던 거예요? 안 빨라요. 아니, 보스턴이 이거 다른데요? 어우 저 펑크 저리 꺼져 뭐라는 대사 대사 외쳐주면서 저한테는 줄 알았잖아요. 아니, 시청자분들 이게 좀 아니죠 주어를 먼저 얘기해주세요. 네, 디바의 그 대사. 네 그렇죠 원래 어릴 적에 꿈이 성우였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착폭탄 네 들어가면서 우리가 일단 보스턴이 분명히 아닙니다. 공격적인 모습 보여주고 나노 강한 자 있기 때문에 네 과감하게 안쪽 안쪽으로 잘 빠졌습니다. 보스턴 자 거리주전 힐벤 들어왔다. 힐벤 맞고 자폭 다이브의 진영 어우 집결이 켜졌는데 글쎄요. 자 좀 더 봐야 돼요. 집결에 나노 강한 자 주고 지금 오지 달려들게 만들었습니다만 쭉쭉 갑니다. 보스턴 자폭도 지금 못 터지지 않았었고요. 자 밀쳐내고 오, 하나 또 궁갔어요. 제리 밥이 또 와요. 오 다이너마이트 또, 다이너마이트 터졌으면 이거 대박 났을 텐데 아, 안 터졌어요. 네, 하지만 이미 대박이 나고 있거든요. 네 다이너마이트 맞았으면 다 죽었을 텐데 그쵸 아예 게임 터질 뻔했어요. 거기다 콜로엑스가 또 유지력 좋은 브리기테로 잘 들어갔었고요. 광선 집중 시간 끌기 오지 하지만 이거 궁기지 됩니다. 네. 자 콜로엑스 잘 잡았어요. 미러 그때 한번 저지선 형성을 좀 했죠? 네 역시나 오지 선수가 원시의 분노로 잡히진 않았었기 때문에 시간 꽤 끌어주고 뒤쪽으로 빠지고 잡혔던 선수들이 돌아왔고 제리 선수는 역시나 그 다이너마이트가 좀 아까웠을 거예요. 맞죠 방해 네 거기서 한방 터졌으면은 혼비 백산이 됐을 텐데 자 글래디에이터가 좀 잘 빠져줬습니다. 이러면 반대로 글래디에이터 입장에서는 미러 선수의 복제 타이밍이라서 나노강한테 밀고 들어오는 면봉 선수의 움직임을 한번 막아낼 수 있겠죠? 만나이 대지부터 왔습니다! 와 벌써 왔어요? 미러 오늘 대지부터 세 번까지 남았거든요? 네 이거 그냥 기다리는 거죠. 네. 어차피 앞에 가봐야 이거 손해보는 싸움이다. 빵치우! 그냥 멀리서 그냥 찍은 거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찍은 거죠. 어차피 뭐 이제 쿨 때문에 그냥 한번 찍어준 건데 잘 막았습니다. 네 잘 버텼어요. 보스턴 입장에서도 물론 나노강한테가 네. 빠지긴 했지만 그렇죠. 보스턴 입장에서 밥 소환하면서 반대로 오지 나노강 주고 또 달려들었죠. 네 사노강의 밥 소환 밥 대박 힐벤 오지가 어그로 또 잘 끌어줬죠. 오 힐벤도 좋았고요. 네 또 밥이 버티고 있어서 네 순간적으로 앞쪽으로 치고 나오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결국 시간이 1분 20초 일단 복제가 지금 컬러 액션에서 거의 다 와서요. 네 자 브리기테일지 아니면 라인하르트일지 퓨전 오 잘 잡았어요. 퓨전 썼기 때문에 앞서서 들어가기에도 역부족이죠. 네 확실히 3거점 직전에 글래디에이는 확실히 강합니다. 시간 계속 끌려요. 이게 계속 순환이거든요. 원시의 분들 한번 버티면 그 이후에 나노강아지 와서 한번 또 버티고 이런 순환 보여주다 보면 복제 한번 또 오고 봐보고 이런 상황이 이어지는 건데 보스턴 입장에서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이 복제 대상을 잘 정해서 확실하게 밀고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어떤 걸 복제하면서 들어가면 좀 좋을까요? 지금은 사실 선택인데 브리기테를 복제하면서 그냥 유지력으로 들어갈 건지 윈스턴 복제하고 들어가서 안쪽에 만들기 힘들 건지 좀 선택이 필요해 보여요. 사실 선택에 따라서는 다 좋아 보이긴 하네요. 네. 특히나 윈스턴으로 진영 붕괴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대치가 길어지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 나노 주변 좀! 이거 좀 야 큰일 났는데요. 샤즈! 와 샤즈가 이걸 다 했어요. 게임 터뜨렸습니다. 나노 밀어놓고 예. 안쪽에서 재워놨었기 때문에 콜렉스 복제도 못 쓰고 오 이렇게 되면 아나까지 와 여기는 보스턴의 집인데요. 와 집에서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죠. 네 힐벤을 잘 넣어주기는 했습니다만 한 명씩 계속 잡혀요. 자 화물에 갈 수 있을까요? 많거든요. 화물을 비벼야 됩니다. 화물을 다 못 비볐어요. 닿지 못하면서 글래디에이터즈 2점까지는 좀 글쎄요라는 지금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3점 가기 직전 구간에서는 완벽한 팀업을 보여주면서 깔끔하게 수비를 해냅니다.
그러니까 보스턴 쪽에서는 좁은 구간에서의 퓨전스의 힘을 좀 살리고 싶을 텐데 넓은 구간에서 계속 대치하면서 이 퓨전스 선수의 방벽만 좀 갈아주다 보니까 앞으로 치고 나오질 못했어도 계속 대치가 길어지는 과정 속이면 글래디터즈의 원시의 분노, 샨 선수의 이 나루광아제 이런 것들의 계속 순환을 보여주면서 호수비를 보여줬죠. 맞습니다. 자 그래도 이 정도면 뭐 밀만큼 밀기는 했어요. 만족스럽진 않겠습니다만. 자 하지만 글래디에이터즈는 뭔가 후반에 갔을 때의 뒷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뭔가 안정적인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궁순환도 잘 보여줬었고 예. 샤드 선수의 나노받고 오는 나노에코 재워주기까지 완벽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런 경기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1승 10패의 팀은 사실상 정신적으로 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쌓였는데요. 네.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이런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보스턴 쪽에서는 역시 퓨전 선수의 라인하르트가 이런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보스턴 쪽에서는 역시 퓨전 선수의 라인하르트가 좀 대장군 모드가 발동됐을 때의 분위기랑은 좀 다르다는 거. 그런 차이가 확실하게 좀 있죠? 퓨전스 오랜만에 좀 존재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하지만 역시나 윈스턴 했을 때는 오지 선수보다 많이 좀 존재감이 떨어지는 듯한 그렇죠. 이런 모습 많이 보여줘요. 말씀하신 대로 캐리할 때가 좀 많이 있는데 네. 퓨전스 선수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뚜렷하게 뭔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 한번 뭐 갈고리 끌어보려고 했다가 바꾸죠. 그렇죠. 자 버드링 손브라를 아군에게 모든 콜 다 해줬고요. 자, 뒤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적을 그 와중에도 궁 빠르게 채워주고 있습니다. 오! 손브라로 위치 확인 진영 공개 주변에 있다고 생각하고 생체 투타 빠지는 거 보자마자 지금 뛴 건데 버드링도 자요! 와우! 아 연봉! 자면 죽어야죠. 네. 오늘 양 팀의 또 서브힐러 대결도 굉장히 볼만한 관전 포인트예요. 그렇죠? 제리 선수의 폼도 오늘 좀 괜찮아 보이고요. 네, 위도우 나왔죠. 매크리, 매크리. 자, 무난하게 좀 매크리 꺼내드는 버드링. 네. 손브라가 원래 미러 선수가 했었고 버드링 선수 트레이스 했었는데 그렇죠. 약간 좀 익숙하지 않고 잘 견제를 한다! 라는 생각에 맥으로 교체. 자, 오지 좋은 자리 잡고 상대방을 떨구기 위한 플레이 좀 해주고 있습니다. 네. 보스턴이 딜러들이 확 뛰어들 만한 딜러들이 뭐 트레이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맥크리가 생각보다 플레이할 수 있는 구간이 포지셔닝만 잘 잡으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 먼저 중요한 것은 밥이 왔다라는 것. 네. 그 이후에 대처, 글래디에이터즈 더 이상 흐름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자, 밥의 나무. 자, 메카! 여기서, 메카! 오, 좋은데요? 제리를 결국 잡아냈기 때문에 예. 좀 더. 1대1 교환. 스펠 선수가 좀 죽어서 네. 이것도 좀 크죠? 만나노, 만나노 윈스턴이에요. 오, 그리고 밥소원 직전. 하지만 이거 커버가 굉장히 빨랐었기 때문에 퓨전 선수가 생각보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장면이 많이 이어졌고요. 네. 자, 버티고 있습니다. 윈스턴 끝까지. 복제, 밀어, 윈스턴 복제. 오! 밀었죠. 와, 잘 밀었죠? 네. 거기다 안쪽에 지금 윈스턴 두 마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와, 이러면서 진영뭉개까지. 자, 시간 1초. 이제는 변할 거예요.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시간 굉장히 빠르게 밀었어요. 네. 초반에 좀 막히는 느낌이 있었고 이거 진짜 근데 보스턴 입장에서 아쉬울 만한 게 밥도 못 썼어요. 엄청나게 빨리 채웠는데 그러니까요. 밥도 지금 뭐 못 쓰고 굉장히 좀 애매하게 한 명씩 잡히면서 본인을 나눠가는 타이밍도 이득 못 살렸고요. 네. 또 오지 선수 윈스턴에 의해서 좀 게임이 약간 좀 보스턴 입장에서는 망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퓨전 선수가 그만큼 견제도 지금 많이 받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계속 밀쳐지고 그렇죠. 힘들거든요. 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체력 관리 잘해주고 있습니다, 오지. 네, 아직까지 퓨전스와 펑크가 윈디의 합을 좀 잘 안 맞는 듯한 네.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 다 왔어요. 자, 밥 소환. 자, 오지. 방벽 깔아주고, 방벽 깔아주고 뒤쪽으로 빠지게 하려고 위협, 하는데. 위협, 위협! 이거 퓨전스가 잘 밀었죠? 그렇죠. 맥복사, 맥복사 컬러엑스. 오? 자, 나노? 나노 밀어? 와! 오! 이거는 진짜 메크리가 아니라 복제 메크리라는 거. 시간 다 끌었죠? 네. 오 이것도 메카를 깨는 거. 와 두 번 두 번 두 번. 자 두 번의 황해 먹자. 이게 에코의 매력이죠. 네. 궁극기 엄청나게 빨리 찬다라는 게 또 장점이고. 그 오늘 경기만 보더라도 라인하르트를 복제한 다음에 궁을 세 번 찍었잖아요. 세 번 찍었죠. 어마어마했어요. 야 사면대지 분쇄 이것도 연습장에서 나오는 그 그림이. 그게 됐어요. 나왔어요. 네. 그만큼 무한한 가능성에 가진 에코입니다. 샤즈의 나노공화제가 좀 빨리 빠지긴 했습니다만 허망할 수 있는 장면이긴 한데 그래도 미러 선수가 복제를 좀 빨리 채우는 데는 일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뭐 윈스턴 복제, 브리기트 복제 카드를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2층 좋은 자리 잡은 다음에 버튼이 제리! 와! 와우! 제리가 딱 끝자락에 나와있는 거 점점보다 다 붙였죠? 네, 그리고 자석 타이밍도 좋았고요. 쭉쭉 들어가겠는데요? 복제 안 쓰고도 그냥 들어가겠는데요? 예.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선수가 오늘 진짜 하드 캐리하네요. 네. 중간에 킬 캐치라던가 좀 과감성이 좀 돋보이고 있는 모습이었고 네. 패배하는 경기에서도 튀는 모습이 나왔었잖아요. 정말 완벽하게 발 뒤꿈치 쪽에다가 점착부터 붙이고 마무리했고 리스폰 리스폰 리스폰! 어! 여기서 리스폰 꼬이는 건 절망적이거든요. 네. 3경유지가 아! 와! 리스폰 포인트라! 살아갔다고 하더라도 아 입구가 조여졌다라는 거는 저 앞부분에 있어서의 홈홀딩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을 못 끌어요. 네. 게다가 여기서 원시의 분노나 뭐 이외 다른 것들로 흔들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쉽진 않습니다. 갑 하나만 듣기에는 예. 아무래도 앞쪽에서 너무 손해가 이어지겠는데요. 예, 제대로 나오지 못하게 원시의 분노 사용하는 오지. 아, 좋은 자리. 버딩 선수가 성향 한번 노려봤습니다만 지금 안쪽에 잘 숨어있고 그래도 안쪽에 조여놨거든요. 네. 하지만 미러 선수의 복제도 있습니다. 자, 폭 다이브로 밀고 강제로 나오겠다. 오! 아, 방벽 놓고 도망가고. 아, 잘 센스, 빠졌어요. 오지 좋았습니다. 자, 폭만 날라갔죠. 팀원들 같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밥대 이제 복제. 디바 복제. 자, 디바 복제하면서. 자, 밀어. 밥까지 나왔습니다만 버티고. 케어 해주고. 네. 자, 4포까지는 아직 조금 남았는데요. 안 찼어요. 안 찼다고 하더라도 리필 실패. 이러면 버텨낼만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밥 타이밍을 그냥 넘어갔다라는 것 때문에. 아, 퓨전. 잘 들어왔죠, 퓨전스 이번에. 자, 존재감 있는 모습 드디어 보여주고 있는 퓨전스의 미스터. 잠깐만 움직여야 돼요. 허물홀딩도 지금은 필요하고 면목 조언. 그렇죠. 역시나 빠르게 조언. 또 아껴주면서 잘 맞고 있네요. 네. 유기가 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면봉 선수가 초월 쓰는 거 보자마자 네. 소리 듣자마자 원시분 안 눌렀고. 네, 여러분들은 지금 보스턴 업라이징 역대급 경기를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 오히려 아나를 더해서 뭐 만나는 과정에서 싸움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예. 오히려 그냥 구조와 컨트롤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오 뜨거워요, 뜨거워요. 저 이제 거의 다 왔죠? 네. 이러면 변신까지는 성공해냅니다. 글래디 입장에서는 이번 나노광화제 타이밍에 오지 선수 밀어놓고 원시 분들을 지금 못 볼 가능성이 좀 큰 게 보스턴의 바비 또 왔고 콜렉스의 복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 변수를 다 왔고요. 퓨전스가 순간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원시 분들 살아남았고 오예 오지 궁합고요. 오와 지금 너무 순전적으로 약간 눌러준 상황이 됐거든요. 그치 그렇게 원하는 게 아니었었는데 아~ 이렇게 되면 여기서 잘 버티는데요 보스턴. 거의 보스턴이 인생 경기하고 있어요. 복제자 폭 사라졌죠. 예, 역대 최고의 경기력 이제 본인들에게 한해서. 네. 근데 이길 때도 사실 하위권 팀들끼리의 대결이었었고. 그럼요. 예, 경기를 이겨낼 때도 그때 거의 뭐 최장 세트까지 가면서 이겼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싸움이 예. 면봉 선수가 물리기 힘든 위치에 계속 뒤쪽에 자리 잡다 보니까 예. 물리지 않는 선에서 부주와 컨트롤 때문에 계속해서 글래디의 앞라인이 힘들고 맞습니다. 초월이 빠르다라는 거. 자, 집결과 자포. 네, 샷의 힐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리 선수가 오늘 다이나마이트 성충력이에요. 어마어마해요. 밥도 갔어요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자포! 자포! 카운트 자포! 요거 뭐 됩니까? 안 됐구요. 버텼구요. 초월도 아꼈습니다. 막을만해 보이는데요. 바로 나노강화제로 예. 뛰어드는 타이밍일 텐데 나노 집결로 뛰어드는 타이밍에 이 초월을 얼마나 힐벤으로 잘 견뎌내느냐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그 이런 제리 선수의 밥도 오느냐가 문제고 예. 이제 사실 이건 거의 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거 나노의 코 근데 여기서, 오히려 퓨전스가 들어가서 킬을 버렸고요. 복제 채우라 이거거든요. 네. 복제를 채우라고 줬습니다. 하지만 자. 다 잡았고 초월로 앞쪽에 밀고 나오면서 이거 제리 선수 다 맡기게끔 해주면 네 베스트 건드리게 껐어요. 밥 사용. 자 오지 컬렉스 킬 마무리가 안 됐고 오 아 이게 또 밥까지 소환해놓으니까 물론 자고 있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가기가 어렵죠. 네. 오지도 없어요. 못 가요 이거. 그래도 뭐 이제 코앞이잖아요. 엎어지면 코 닿는 거리라서 네. 버드링 선수의 밥이에요. 문제는 보스턴이 이걸 퓨전 선수가 결국 나가서 잡고 오긴 했습니다만 네네. 잡히느라 궁을 다 눌러버렸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확실히 좀 글래디가 좀 좋아 보이는 상황이 왔는데요. 네, 무조건 좋죠. 이거는 집결 다이브 하면서 밥 밀어놓으면 갑니다. 이 안타 치고 싶어도 치기 힘든 상황이 옵니다. 자, 밥 두 썸띵. 그런 사이에 미러 선수의 복제도 왔고요. 자, 더블 디바. 체력 관리가 보스턴이 요동치죠. 안 됩니다. 아, 이거는 상대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네, 분위기인데. 콜렉스 복제? 복제? 안 됐어요. 누르지 못하면서 결국 1승 1무 1패 경기. 이어나가게 되었네요. 네, 이게 진짜 9위 팀과 22경기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치열한 양상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면 말 그대로 그냥 한 끗 차이였어요. 네. 예, 종이 한 장 차이. 정말로. 예. 이거는
막혀도 이상하지 않을 법한 약간 보스 업라이징이 다급하니까 궁을 그냥 하나씩 하나씩 계속 낭비하는 이런 그림들이 물론 있기는 합니다만 그 스노우볼이 굴러서 구르게끔 만들면서 글래디에이터즈가 이끌고 간 것도 대단했고요. 그 마지막 한타 직전에 궁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상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보스턴일 텐데요. 네. 하지만 역대급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는 이어지는 4세트 경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네,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혼돈의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보스턴 업라이징. 네. 맞죠? 그야말로 혼돈. 사실 마지막에 그렇게까지 짜임새 있는 경기를 하면서 보스턴이 경기를 하던 팀의 분위기가 아니었었는데요. 네. 자, 오늘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이런 뭐 혼돈의 이런 상황이 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 근데 약간의 차이라고 한다면 글래디터즈는 좀 더 침착해요. 뭐 나노강아지를 에코한테 주면서 상대방에 밀고 들어가서 본인의 복제는 빨리 채우고 상대방의 궁을 빼는 턴을 가져온다든지 이런 침착함을 좀 가지고 있고 보스턴 업라이징 같은 경우에는 네. 좀 개인 캐리력에 많이 기대는 게 역시나 좀 많아요. 뭐 면봉 선수의 힐벤이라든지 수면총 캐리라든지 혹은 제리 선수의 엄청나게 빠른 밥을 순환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기대는 게 좀 많았었는데 네. 역시나 좀 궁극기라든지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장면이 안 나왔을 때는 힘이 빠지는 이런 장면들이 이어졌죠. 네, 그래서 이러한 변수를 창출해낼 만한 상황을 블리자드 월드에서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약간의 좀 아쉬움은 어쩔 수 없이 좀 남겠지만 그래도 그동안의 보스턴에 비해서는 상당한 좀 기량 향상이 좀 보인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글래디에이터즈 말씀하신 대로 저력이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그들의 뒷심은 상대적으로 우월해 보이는 이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3대1 만들겠다 이런 의지가 좀 보일 것 같아요. 네, 얼마든지 지금 글래디에이터즈도 따라갈 수 있는 상황 역전 낼 수 있는 네. 상황도 코앞에 왔고 보스턴 입장에서는 조금 더 침착해야 될 것 같아요. 궁극기를 사용할 때 움직임이라든지 조합의 짜임새라든지 조금 더 제리 선수한테 기대는 게 좀 많기는 합니다만 좀 더 침착하게 운영의 묘미만 잘 살린다라면 얼마든지 오늘 한번 변수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오늘 1승 1무 1패의 경기인데요. 자, 준비된 네 번째 경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리자드 월드 여기서 이제 이기는 팀이 자신들의 유리한 상황을 좀 확실하게 좀 만들어내면서 굳힐 수 있는 분위기일 텐데요. 뒤에 보이는 저 사람이 누군지 알죠? 어디죠? 어디? 저 위에 초상화 위에 아르타니스입니다. 아르타니스. 네. 네. 아르타니스 성우분이 또 강수진 성우님이죠. 와 역시 역시 성덕. 네 남도일 성우님. 아 그렇군요. 네. 어떻게 그런 걸 다 아는 거예요? 제가 또 그런 거 좋아해서. 그 저 손보라 성우님 이름 알아요. 누구시죠? 연우이시죠. 인기도 굉장히 많으시고. 성은 제가 까먹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저는 약간 헷갈려요, 성은. 네. 네. 자, 그리고 지금 스페이스 또 일어나서 비쿠스. 자, 몸 풀고 있고 자, 밀어도 측면 보면서 자, 손목도 한번 만져주는 모습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펑크 선수. 와, 펑크. 빛나고 있어 얼굴 전체 네. 발광. 약간 보스턴 업라이징 네. 쪽에는 약간 뭐 퓨전 선수는 웃고 있긴 합니다만 나머지 선수들은 은근히 좀 어두워 보여요. 네 경험이 좀 많다 보니까 퓨전 쓰는 뭐 이런 상황 뭐 익숙해 이런 건데 네. 팀원들을 좀 잘 이끌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리의 애쉬 오늘 튀는 모습이었었고요. 스킨만 이쁜 게 아니라 우리는 실력도 좋다 이걸 보여줘야겠죠. 조합 보고 상대 조합 보고 손보라 나오는 거 보자마자 지금 돌아가나요? 그냥 고민 갈까? 고민 중. 야 우리 어떻게 할까? 이럴 때 누군가가 빨리 결론을 좀 네. 내려줘야 돼요. 맥크리를 그냥 뭐 꺼낸다든지 그렇죠. 이게 손보라를 완벽 봉쇄할 수 있는 움직임이거든요. 그렇죠. 버드링이 그리고 지금까지 물론 궁을 좀 빨리 채워주긴 했는데 중요한 타임에서 잘려 한 40%쯤에 맨날 잘렸거든요. 네. 이번에는 그런 손보라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자, 그런 실수는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걸레스 측면 돌면서 거점 먼저 들어간 다음에 뭐 봉사하겠다라는 거죠. 네. 자 버드링. 오, 컬러엑스 살았고 측면 오늘 젤이 매섭거든요. 버드린 선수가 크게 무리 안 하고 뒤쪽보다는 그냥 앞쪽 측면 쪽에서만 계속 괴롭혀주면서 궁 모으겠다는 생각. 이쪽까지는 네. 뭐 토르비언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거든요. 오, 잘 잡았어요. 역시나 샤즈. 와, 순간적인 수면총 때문에 큰일 날 뻔했고 펑크 체력관리. 와우, 버드린 무리하지 않고 확실하게 포커싱 위주로 간다. 아니레킥 됐고요. 자 성공했고 이거 방면 못 들죠? 힐벤까지 너무 깔끔하게 연계가 됐습니다 샤즈. 네. 자 버들 궁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오 글래디터즈가 본 모습을 완전히 찾았는데요. 글래디가 가장 좋아하는 조합. 계속해서 어그로 핑퐁 하면서 중간중간에 포커싱 살려주는 이 조합이 진짜 무서웠었는데 그 모습이 버드링이 실수 안 하니까 네. 나오네요. 그래서 기회가 두 번이나 왔었던 보스턴 업라이징인데 네. 3분의 1 칸을 못 가져갔었고 마지막에서도 그 한 끗 차이를 밀렸었단 말이죠. 이거 천추의 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스턴 입장에서는 결국은 꽝 붙어서 인파이팅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조합인 건데 네.
사실 뭐 지금 루시우라든지 뭐 이런 카드가 있는 것도 사실 아니라서 결국 진짜 꽝무대 치는 힘으로 가야 되거든요. 집결 키고 나노강아지로 라인한테 밀어넣으면서. 네. 자 그래서 버드링 세이브가 없어요. EMP 맞으면 다 죽어요. 맞습니다. 힐러 자체가 그런 세이브 형이 아니잖아요. 네. 자 과연 버드링 선수 측면에서 잘 잡았고 EMP! 3인공 힐백 너무 잘 들어갔어. EMP 힐백 나갔죠. 이런 무기력한 궁 하나로 또다시 시간을 법니다. 네. 나노 강아지가 한 명을 확실하게 EMP에서 살려내는 데는 좋은 기술이기는 합니다만 네. 제리 선수 들어간 것 같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오히려 낭비가 되면서 네. 저 상대방은 오궁이에요. 어마어마해요. 이것만 잘 순환시켜주더라도 어느 남시간 1분 30초 그러니까 이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다 보니까 네. 사실 글래디에이터즈의 평소 경기력이 나아버리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좀 놓이고 말았습니다. 완벽하게 좀 솜브라를 대처하면서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예. 맥크리의 토르비언까지 다 들고 나온 건데 이게 수성 생각하면서. 조합이잖아요. 네. 거점 밟고 했을 때는 되게 좋은데 3강이 맞아요. 예, 좀 이 포탑까지 있으니까요. 이제는 아직 버티는 힘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 이번에 자 석양 땡겨줘. 오! 원쉐 분도가 나온 순간 동시에 그냥 터져버렸습니다. 그 아군 찍기로 선방 제리 오! 미로가 갚아주고요. 게다가 맥크리 복제 미로 쭉쭉 밀고 들어가죠? 네. 자, 막타까지 샷즈. 역시나 안정적이에요. 물론 이번 턴에 글래디터즈가 궁을 꽤 누르기는 했어요. 위기 상황이 한번 왔었기 때문에 궁을 꽤 누르기는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버드링의 솜브라 EMP 모아냈다라는 거 거의 다. 자, 버드링 선수에게 딜을 받지 않으면서 상대 거점을 좀 밟아주는 상황이 보스턴에게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거 중요하거든요. 이번 턴에 안쪽에 들어가서 네. 집결 쓰고 솜브라 EMP 한번 버티면서 나노강아지로 한번 더 살려내고 용광로 깔아놓으면 맞습니다. 거점 버티는 과정 속에서 글래디가 못 버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래서 버들이 EMP 왔고 이거 EMP 한 방에 네. 의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나노강아지 EMP 포커싱으로 누가 하나 터져나가면 그것도 바로 터집니다. 자 집결 먼저 켰고 4인공 받아치기. 자 여기서 몇번 하나 살아 나왔죠. 와 이러면 할 거 다 했죠. 메카도 거점 밟느라고 어쩔 수 없이 지금은 파괴가 돼버렸고 면봉은 나노강아지 못 죽어갖고 대지면서 안 들어갔고요. 그렇죠. 나노 들고 죽었어요. 네 이러면 완막이 나오기 직전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죠. 네. 근데 아직까지 체력이 좀 많아서 면봉 선수 기다려야죠. 버티나요? 버티나요? 암라인이 킬맨 체리! 유지력. 체리! 아하! 결국 터지고 방선 집중! 이러면 네. 아예 완벽한 방어가 나오면서 완막은 이럴 때 쓰는 거죠? 그렇죠. 네. 저 뒤에 왔어요. 면봉이 이제 와서 나눔 강아지를 줬습니다만 이미 결판이 나버렸고 그 전에 미러 선수의 킬, 버드리 선수의 킬 이런 것들까지 만들어지면서 완막 됐어요. 초반 분위기가 어디 갔죠 이거? 사라졌는데요. 네. 이게 이런 거예요. 흐름이 중요하잖아요. 팀 네. 게임에서 잡아야 할 경기를 놓쳤을 때의 후유증?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요. 특히나 그 진짜 하나무라. 하나무라도 좀... 그랬고 마지막도 해볼만 했고 예. 3경기도.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글쎄요. 3분의 1. 글래디는 이미 평상시의 폼을 완전하게 찾아버렸고요. 거의 글래디의 주력 조합은 윈디예요. 윈디. 윈디의 이 솜브라, 트레이서, 뭐 에코 이런 카드들을 쓰는 건데 맞습니다. 여러 가지 뭐 재미있는 채팅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네. 기다려봐. 실수했어. 채팅 실수했어. 뭐 약간 이런 얘기. 네. 자, 그래서 이거 채팅도 한번 이거 잘 쳐야 돼요. 네. 제가 예전에 그 채팅 중에 제가 그 스타크래프트 중에다가 네. 안 와라는 채팅이 한번 네. 제가 예전에 그 채팅 중에 제가 그 스타크래프트 중에다가 네. 안 와라는 채팅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뒤에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네. 네. 분명히 좀 안 좋은 얘기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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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피곤해지는 상황이 좀 나왔었는데 네. 항상 잔악계나 채팅 조심. 그럼요. 평생 남습니다. 이런 기록들. 자, 이제 그래서 보스턴이 이걸 완막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이게 어쨌든 글래디터즈도 지금 라인하르트를 꺼냈거든요. 그렇죠. 라인하르트 시그마로 힘싸움으로 가겠다라는 건데 이건 보스턴이 좀 더 원하는 거예요. 보스턴은 윈스턴 디바가 상대방 퍼싱하러 들어오는 것보다도 그냥 만라인 싸움에서 퓨전 선수가 힘 싸움을 좀 잘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바라고 있을 텐데 네. 완막의 완막도 꿈이 아니죠. 그렇죠? 무승부 자 그럼 오늘 2무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예. 예전에 휴스턴이 한번 했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전설의 경기가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승패. 아 그러네요. 네. 자 버드링 오지 물렸고 그리고 여기 메카 파괴 나!
강지 이걸 살리네요. 이런 면봉 킬게이지 꿀. 그렇죠. 벌써 61%. 네. 근데 샤지가 하도 빠져없고요. 네. 자 흔듭니다. 오지 들어와서 라인 대결. 아 근데 이거 퓨전스를 그냥 완전 점사해버렸고 면봉 선수 수가 자고 있었나요? 네 이격됐어요. 네. 오지도 이러면 하지만 딜로 들고 와. 서브탱커가 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게 이런 거네요. 잡혀요 지금. 오지의 필살의 수비. 네. 아 이게 오오오오오 재료가 또 갚아주고 바로 누가 우리 편 때리래. 네. 근데 이게 뭔가 느낌상으로는 좀 쉽게 때리는 줄 알았는데 이것도 이렇게 잘 버티네요. 이게 근데 아직은 궁이 와봐야 되는 턴인데 만나노까지는 일단 딱 잘 지웠죠? 이러면 포킹 데미지를 약간 와! 오! 황차! 오! 오! 이거! 이러면 밥 대 밥이 좀 안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먼저 빠르게 버드링이 와요. 조금만 빨리 들어갔어도 죽었어요. 자 오늘 그 밥 대 밥 인기가 좀 많았었는데요. 네. 자 갑니다. 밀어. 탈로 선수가 직결도 좀 빠르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됩니다. 네. 자 스페이스. 중력풍이 나왔고요. 와 퓨전스! 아 면봉! 오늘 힐벤이? 네. 아, 이런 샷 선수의 나노강화제는 사실 그런데 복제하기 전에 너무 타이밍 좋게 죽었거든요. 자 이러면 분위기 잘 갑니다. 글래디 괜찮다. 대지문세 잘 들어왔고요. 오 잘 룩했어요. 아 그쵸? 근데 미러 선수는 복제했기 때문에 예 잘 붙었어요. 밥과 복제를 룩인 거죠. 오 잘 빠졌죠? 바톤 터치 바톤 터치 라인에서 뒤로 가고 밥이 왔어요. 밥 자요. 자, 밥 재웠고 다시 들어갑니다. 오지 거점을 밟아주면서 시간을 좀 끌었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돼. 망치 봐야죠. 네, 보스턴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네, 밥은 갖고 시간 끌다가 이러면 대지문세 있는 오지 콜로에스가 빠르게 와서 복제를 과감하게 눕혀버려서 방법이거든요. 눕혔고 몇 번 부었고 피어서 힐백 맞았고 자, 이러면 하지만 자리가 잡았고 자, 이거 복제를 그렇죠, 빨리 눌러줘서 예 버텨야 돼요. 망치 큰일 났는데요. 망치 왔어요? 나로까지 버렸어요. 나로 복제 나는 끝까지 간다. 그렇죠. 이건 망치. 오 눕혔어요. 킬 잡았죠. 콜렉스 계속해서 하나 더 한 번 더. 두 번 쓸 뻔했어요. 나 할 거 다 했어요. 나 할 거 다 했죠. 근데 진짜 전턴이 위기였던 게 왔는데 죽어가지고 아 맞아요. 전 경기처럼 될 뻔했어요. 감시기지처럼. 아니 보스턴 기세 안 넘어가는데요. 만약에 뚫리더라도 네. 본인들의 연습량과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감시기지 엔딩처럼 본인들 그런 것이 나서 이번 턴 뒷심 부족. 네 중력 붕괴 밥 나노 라인. 이거 이 세 가지 막아낼 수가 없어요. 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밥 불러 맞습니다. 앞쪽에 나눠주고 예. 자, 나노 중력 붕괴로 진영도 무너지고 아, 못 버텨요. 둘, 못 버텨요. 셋. 이거 버티면 오버워치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건 너무 힘싸움의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서 압도적인 힘을 보여줬고 결국 2점까지 따내는 성공을 해내는 글래디에이터즈입니다. 야 왔네요 분위기. 분위기가 진짜 네. 확실히 그 윈스턴 디바를 사용하면서 안정적으로 상대방의 공격을 한번 막아내는 장면이었었고 마지막엔 역시나 또 상대방을 위기로 몰아넣으면서 궁다쓰게 만드니까 마지막 턴에 본인들이 만들어냈던 남아있던 궁극기로 깔끔한 마무리. 그 환경해설의 얘기대로 여유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앞서서도 그랬잖아요. 중요할 때 상대방 급하고 글리든이 여유있다는 말씀을 지브롤터에서도 해주셨는데 그쵸. 똑같은 상황이 나와버리면서 2대1 2승 1무 1패로 분위기를 본인들의 것으로 만든 글래디에이터즈입니다. 자 과연 막판까지 갈지 아니면 여기서 바로 게임을 끝낼지 저희는 이어지는 경기로 돌아올게요. 네 대단한 접전 경기가 나오고 있는 글래디에이터즈와 보스턴 업라이징의 대결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점만 더 따내게 되면 글래디에이터즈의 승리가 이제 눈앞에 온 그런 상황인데 보스턴도 역대급 경기력을 보여줍니다만 언제나 문제는 바로 마무리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그 후반 갈수록 뒷심도 좀 빠지고 있고 역시나 좀 급할 때의 운영이라든지 궁배분 그 다음 수, 다음 한타의 좀 미래를 그리는 그런 능력들이 지금은 좀 없지 않나, 좀 부족하지 네. 않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반대로 글래디에이터즈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좀 상대방을 조급하게 만드는 운영도 좋고 이번 한타 전에 궁 많이 쓰네 우리 그냥 궁 안 쓰고 이번 타 밀려도 되겠다 이런 식의 천천히 운영하는 능력 자체가 살아나면서 역시나 네. 노련함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확실히 침착한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오버워치라는 빠른 템포의 게임 안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실력의 기준에서도 가장 높은 하이클래스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덕목을 확실하게 좀 보여주면서 글래디에이터즈는 좀 멘탈을 좀 지켜냈고 그런 다음에 이어진 이들의 공격은 진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보스턴
오늘 경기력. 그 완막을 해야지만 이기는 상황이었는데 잘 버티긴 했어요. 네. 이게 또 그 안에서 시간을 진짜 거의 끝까지 끌고 가긴 했습니다만은 감시기지 엔딩처럼 이 궁극기가 좀 밀리게 되면서 결국 운영의 패배를 좀 하긴 했습니다만은 5세트는 쟁탈전이에요. 쟁탈전 네. 오늘 본인들이 이겼던 기억이 있는 그런 전장이기 때문에 전장 유형이기 때문에 여기서 따라가면 몰라요. 맞습니다. 6세트 갑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최대 7세트까지 좀 가는 상황을 좀 만들 수도 있는 거라서 네.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미있는 경기 또 이무 경기가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보스턴 업라이징이 이번 경기에서 경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리장타워를 이겨내야 될 텐데요. 네. 자 맵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리장타워 이건 정해져 있던 거죠? 맞아요. 여기를 이제 보스턴 업라이징 가져와서 2대 2가 돼버리면 그 다음 쟁탈전 진짜 가버리는 거라서 야 이게 과연 이번 쟁탈전을 보스턴이 앞에서 했던 것처럼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맵이 그래 중요해요. 라운드별 맵이 뭐 관제센터처럼 좀 라인임 싸움을 하는 맵이라면 보스턴 편이 되겠지만 그게 또 아니라면 또 몰라요. 네, 네 윈스턴 메타일 때는 말씀하신 대로 좀 아쉬운 모습이었었고 그러니까 윈디가 나왔을 때 특히나 뭐 디바의 정점에 다다른 플레이를 여러 차례 보여줬었던 스페이스. 그렇죠. 저도 모르게 스봉탕이라고 저도 모르게 머릿속에 잠깐 생각을 하다가 네. 많이 닮았잖아요. 그럼요. 머리 한번 길러보시면 비슷할 것 같아요. 아까 그 어떤 채팅창에서도 예. 스봉탕의 그 스페이스 선수의 그 헤어 스타일을 한번 해달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언제 한번 그래픽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준비됐습니다. 경기를 바로 들어가 보죠. 담긴 했어요. 예, 전국 어디에나 용몽탕은 있습니다. 최강의 관상. 네, 게임 잘하는 관상이라고 하죠. 자, 스봉탕. 네. 네. 보스턴은 진짜 사실 이 리장타워는 뭐 정원이든 야시장이든 관제센터 전부 다 라인하르트가 힘쓰기가 다 괜찮은 그런 전장들이라서 네. 여기서 진짜 사활 걸어야지. 관제센터 전부 다 라인하르트가 힘쓰기가 다 괜찮은 그런 전장들이라서 네. 여기서 진짜 사활 걸어야죠. 맞습니다. 오늘 승리 한번 해야 돼요. 너무 연패 중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 그런 건 있어요. 글래디에이터즈도 4승 잘 패다 보니까 너무 어중간해요. 패보다 승이 많아야죠. 네. 그만큼 양 팀에게 많은 것들이 걸려있는 매치. 지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문이 열리고 네. 버드링 다시 한번 자세 잡고요. 조합의 차이가 좀 나요. 네, 토르비온 오늘 뭐 즐겨하고 있는 보스턴이에요. 네. 자, 포탑 깔고. 이거 자리야 들고 왔기 때문에 방벽 쪽을 좀 더 공격적인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게 글래니! 스매쳐! 스매쳐 다시 한 번! 좋았어! 드론 뭐 화랑광사 대박! 예. 리퍼 없으면 앞라인 그냥 부러지죠. 그리고 절대로 라인하르트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어떻게 잡아요 이거? 후방벽이 때문에 생각보다 스페이스 선수가 그렇게 뭐 프리디를 많이 넣어주기에도 여유치가 않고 힐맨 자체도 차지 선수가 넣기도 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펑크 선수는 확실히 안정적이에요. 네. 이 정도면 어떻게 보면 아카데미에서 바로 이번에 콜업된 선수인데 이 정도다? 잘하고 있는 거죠. 괜찮은 거예요. 이미 혼자서는 뭐 1자 모임을 하는 겁니다. 네. 서버탱 콜업 때 모습을 지금 잘 보여주고 힐맨! 자, 젤이 잘 빠졌고. 네. 자, 비쿠스. 오, 벼들이 또 몰렸어요. 망령아, 망령아. 빠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근접할게로 들어오기에도 좀 버드링은 쉽지 않고 자 많이 맞았기 때문에 샤즈는 그만큼 빠르게 나누가 과제를 채웠습니다. 네. 자, 여기서 면봉도 마찬가지 저 나노자리야 대 나노라인이거든요? 오 이거 스페이스에서 믿고준건데요? 킬벤도 잘 들어갔어요! 와! 진짜 붕괴가! 펑크! 와! 역대급 중력 붕괴 각이었죠? 중력 붕괴도 빨리 채웠고 엄청 잘 들어가서 다 죽었어요. 콜렉스 망치 마무리. 예. 깔끔하게 네. 망치를 찍었죠? 네. 예. 막다 킬까지도 자리지는 모습이고요. 물론 뭐 자리아를 줘서 빠르게 중력 자탄을 굴리게 만드는 건 좋습니다만은 생각보다 앞라인님이 빠져버리면은 자리아도 풀릴 할 수 있는 각이 잘 안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저 오지 선수가 지금 포커싱 되게 만들면서 역캐리라는 장면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네. 자 일단 양 팀의 대장군들의 대지분세 들어왔습니다. 이거 자탄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오늘 또다시 측면에서 자 매서운 각을 보고 있는 면봉. 네. 망치! 자탄 안 들어왔고 오 제리? 자탄을 묶어놓고 라인하트 복제인데 아 물지 못하게 용광로 깔아줬습니다. 오히려 오지 선수가 뒤에 들어갔다가 망치도 대박 안 났었고 예. 아예 뭐 발동 되려다가 말아버렸고 오 지금 깜짝 놀란 게 아군들이 물렸더니 그 위에다가 용광로 깔아버리네요. 네. 아예 중력 자탄에 연계하지 못하게끔 용광로 예. 깔아버리니까 복제고 중력 자탄이고 다 그냥 날아갔고 와 이거 보스턴 업나이지 99는 무조건입니다. 이제 드디어 떠오릅니까? 이러다가 만약에 제리가 비쿠스 궁으로 끊어낸다? 네 게임 터져요. 자 반면에 글래디는 실수가 나오면 이제 끝입니다. 자 99 왔고요. 오지 망치? 와 잘 찍었어요. 근데 비트? 잘 밀었고
오히려 비트까지 빅토스가 찍으면서 달려 들어간 건데 네. 이런 보스턴은 그냥 누르지 말아야죠. 그렇죠. 오늘 매번 보스턴은 이런 상황에서 궁 누르다가 졌었거든요. 네. 망치가 좀 잘 들어갔었고 오지 선수 체력관리가 순간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빅토스가 그냥 비트 다이브 가자라고 생각하고 찍은 건데 이렇게 되면 보스턴이 웃을 만한 타이밍이 오늘 와요. 나노 차이 때문에. 네. 샤츠 선수도 이제 거의 나오긴 했네요. 그러면 이 타이밍을 벌어줘야 되는 건 버드릭이죠. 그렇군요. 자 그래서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 글래디입니다. 갑니다. 보스턴 나노리퍼라든지 이런 거 한번 밀어넣으면서 버드린 캐리를 한번 기대해보는 것도 생각해보면 합니다. 양팀 모두 그건 같아요. 자 서로 간에 리퍼에게 나노리퍼! 자 도대체요 체험이 캐리! 너무 잘 돌았고 버드링은 바로 와 체험이! 바로 캔슬 와 팀킬 볼 것도 없습니다. 네. 첫 번째 쟁탈을 마무리시켜버리는 바로 보스턴 업나이징이죠! 이거 글래디가 무조건적으로 오늘 경기를 그냥 3대0으로 끝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게임 6세트 가겠어요. 사실 저희는 뭐 저는 칼퇴근을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다. 네. 경기가 재밌는 걸 좋아해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경기장에 오자마자 황경희 해설에게 첫 번째 경기는 3대0 같아 동의하셨잖아요. 네, 적극 동의했죠. 네, 동의탕이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분위기를 봤더니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예. 보스턴이 거의 뭐 100대0에 가까운 수치를 만들어낸 거랑 다름이 없기 때문에 템포 자체도 잘 살려내고 있고 역시나 본인들이 좋아하는 라인아웃 쓰면서 힘싸움하는 거 글래디가 자꾸 당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단순한 힘싸움에서는 절대 밀리지 않는 괴력,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1승 10패에 20개 팀 중에 20위 보스턴 업나이징 달라졌어요? 달라요. 이게 그리고 쟁탈전이 계속 이어질 거라 중요하거든요. 이번 제리! 제리! 와. 앞에 또 자영 오지. 와. 와 오늘만큼 제리 가시에요? 자 선방. 선방 난사. 난사는 약간 좀 아쉬웠고요. 자, 괜찮아요. 제 당황할 수 있어요. 예. 괜찮아.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샷을 끊고 시작했기 때문에 아하. 제리 선수가 이걸 못 잡아줬어도 할 걸 다 했다. 그렇죠. 난사는 좀 아쉬웠습니다. 대한민국 서버에 와서 이제 게임을 해보시면 이제 난사 많이 배우는데. 그렇죠. 네, 물론 잘하는 선수입니다. 농담이에요. 원래 근거리에 붙어 있을 때. 그렇죠. 괜히 그 한 방 한 방 노리려다가 실패하는 경우 많아서. 그렇죠. 섬난이. 네. 괜찮죠. 섬난 살짝 아래로 끌어내리면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렇죠. 깨알 TV였습니다. 다 아는 거지만요. 오! 퓨전스! 아, 이거 보스턴이 기본적인 자리 잡고 싸움하는 거는. 잘해요. 아, 남달라요. 이 콜라엑스와의 국제 차이 너무 많이 나고요. 네, 지금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경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컬러엑스 이미 복제가 거의 다 왔고요. 이어지는 모든 경기들이 쟁탈이라고 가정을 할 때 이거 쉽지 않겠는데요? 그럼요, 다 쟁탈이기 때문에 네. 힘싸움 조합 나올 수 있는 맵이면 계속 보스턴이 유리할 수 있어요. 지금도 이 퓨전스가 딜을 좀 많이 넣어서 자, 복제? 어디 복제? 누구 복제? 누구? 라인 떨어지면서 흔들어주고 궁창피라! 망치 나가신다! 망치 오! 맞고! 하지만 좀 시간 안 써요. 시간 좀 많이 났었고 다 다음 망치! 아! 다음 망치가?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요. 이거 막아나요? 야! 체력 관리가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나루광을 제받은 제리의 캐리. 아우! 이러면 눕지만 상관없어요, 눕방. 네, 끊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예. 펑크 선수의 중력권까지 다 들어갔고요. 그렇죠. 이런 빵! 하면서 세레머니까지 보여주고 있는 제리. 물론 보스턴 이번에 궁을 좀 많이 소모를 하긴 했습니다만 쟁탈전은 조금 낭비가 되더라도 예. 99를 굳힐 수 있으면 그건 괜찮아요. 그렇죠. 그99 맞는 다음에 궁 빼고 다음 턴의 승리. 네. 앞서서 보여준 그 구독 똑같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하지만 글래디는 어쨌든 궁 배분이나 운영을 침착하게 잘하는 팀이니까 이번 턴에 밀어내고 그 다음 궁기 하나씩 예. 세이브 해나가면 괜찮아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차이눈 글로벌 중계니까요. 자 그래서 더블 맥크리. 더블 맥크리가 나와서 프리딜. 네. 망치가 자 이차에는 수력 이제 차 너무 많이 쓰는 거는 그물. 내려오는 타이밍 맞춰 돌진 한번 이메리 잡혔고요. 자 일단 비트를 할로 선수가 찍었었어요. 네. 이러면 한 턴을 가져왔고 이제부터 글래디가 얼마나 공배분을 잘하는 한타를 하느냐가 관건이 되는 거고 보스턴은 급하지 않게 낭비하지 말고 잘 모아서 끝낼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자 글래디 일단 이번 턴은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 아나와 라인하르 때 궁이 있습니다. 문제는 오지 선수가 나루강을 잡고 라인하르 누구 나올 텐데 더블 라인하르가 됐을 때는 또 몰라요 이게. 네 당황할 수 있죠. 양쪽으로 소위 쌈싸 먹는 구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붙었어요. 와 컬러엑스 야 이게 붙어버렸어요. 되어버렸어요. 이러면 자 그래도 밀고 나갔거든요. 대중이 세 많았고 오지
대박이 났는데 마무리가 연계가 하기엔 너무 깊은 위치. 오히려 앞으로 들어가다가 펑크 선수가 잡아냈고요. 네. 갑니다. 연계하기엔 너무 깊은 위치. 이번에 뺏기면 끝날 수 있거든요. 난리 났어요. 나눠주고 어쩔 수 없이 빌게 만들어보는 라인한테 없으면 퓨전수 대지부세 적중해버립니다. 복제 아끼는 거 보세요. 네. 앞서서 궁 낭비 있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자 복제. 지금은 복제. 침착하게 정리해주면서 중력 공개 엔딩 해버리겠다. 와 운치 너무 재밌다. 아, 신났습니다. 중력 공개 석양. 상대방 지게 만들었고요. 아 좀 아팠어요. 아플 수 있죠. 자 뛰어주고 아 올리면서 마무리까지 마무리 이러면은 보스턴이 6세트로 만들어 내 가능성이 있는 비로. 하지만 안 되죠. 이거는 됐습니다. 6세트 가죠. 자 6세트 가겠습니다. 야 네 생각지도 못한 1경기의 대박빙. 완전히요. 풀세트. 그렇죠. 풀세트를 하나 넘어간. 2승 1무 1패가 되면서 마지막에 3승 1무 2패가 되는 팀이 가려지게 되는데요. 네. 와 이거 예전에 그 볼 수 없는 지금 1승 할 때도 그때가 아주 가까스로 이겼잖아요. 맞아요. 막 무승부 있고 막 이렇게 네. 저 이긴 적이 있었는데 오늘도 아주 진흙탕 싸움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쟁탈에 한해서는 뭔가 무결점의 플레이가 나오고 있어서 글레이디가 더욱더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긴장감 넘치는 마지막 경기 전에 잠시 쉬고 돌아올게요. 네 경기 재밌으시죠? 자 이것이 바로 오버워치 리그의 네. 매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와 오전에 그 잠이 싹 달아나게 할 만한 어떻게 보면 월요병은 일요일부터 이겨내야 해요. 예, 일요일에 네. 월요일을 걱정을 하면서 무서워하시는 분들 일찍 일어나서 오버워치 리그 함께하면 하루가 길잖아요. 맞습니다. 일요일에 예? 저녁이 됐을 때의 그 불안감과 초조함 아, 이런 것을 날려버리기 위해서는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이 이어지는 이 오버워치 리그와 함께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월요일을 강하게 맞이하시고 맞습니다. 이겨내야 돼요. 예, 저희가 나눔강아지 드릴게요. 예, 제 그러니까요. 아주 신나게 오버워치 리그 네.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는요. 쟁탈에 한해서는 보스턴 업라이징이 상대적으로 꽤 많이 강한 모습을 실제로 보여줬고 네. 자 이것은 단순히 그냥 뭐 분위기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는 얘기가 되었잖아요. 그럼요. 오늘 쟁탈전은 다 이겼어요. 다른 맵은 좀 다 내주고 무승부가 나오긴 했지만 쟁탈전에서의 역시나 라인한테 힘싸움으로 들어갔을 때의 그런 뭔가 존재감이라든지 면봉 선수의 뭐 수면총이라든지 방금 나온 그 콜렉 선수의 슈퍼캐리. 순간 파고들면서 중간에 힐러 잘라버리는 이런 장면들까지 나오면서 그 순간의 그 찰나 그 상황에 들어가서 점착폭탄 던지면서 마지막에 거기서 서브힐러 킬. 네. 거기서 게임 터트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타이밍에 글레이드 되게 잘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서 대지분세 오지 선수가 세네 명 눕혀놓고 들어가려고 돌진 딱 썼는데 그 팀원들이 연기하기에 너무 깊은 위치였었고 돌진 들어가다가 수면총 맞고 그냥 녹아버린 상황이 나왔고요. 네. 아쉽게도 이제 오늘의 마지막 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두 팀의 말이죠. 네. 자 부산에서 만나보게 될 텐데 아 글쎄요. 뭔가 무난한 힘싸움에서 압도당하고 있는 글래디에이터즈는 과연 어떤 해법을 들고 나왔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기본적인 힘싸움 그리고 이제 컬러엑스 선수의 분위기 또 상대방이 들어올 때 펑크 선수의 의외의 견뎌내는 능력. 네. 그러니까 뭐 아이디 따라간다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펑크 하면은 그런 느낌은 좀 아니지만 약간 좀 사람이 듣기에 따라서는 뭔가 네. 약간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듣기 좀 아쉬울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뭔가 구멍 같은 느낌. 맞아요. 있고 좀 그런 느낌 있긴 합니다만 네. 오늘의 모습은 그 보스턴 업라이징 구멍을 좀 잘 메꿔주고 있는 듯한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니,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긴장되는 경기에서 팀원을 이끌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경기가 준비가 끝났다는 사인이 왔습니다. 경기로 들어가보죠. 이게 네. 부산은 부산형 이게 네. 부산은 부산형 나오면 윈스턴 할만하거든요. 아, 여기는, 여기는 왔다 갔다 할만하죠. 네. 근데 이 여기 메카기지는 예. 라인 힘싸움을 진짜 많이 하는 전장이에요. 이러면 또 보스턴이 웃을 만한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맞습니다. 자 글래디가 변수를 보려고 오히려 그냥 꽝 부딪히는 힘싸움에서 더 힘을 주겠다라는 뭐 바티스트 네. 혹은 미러 선수가 뭐 둠피스트 그렇죠. 오 지금 보스턴 저 표정들 보세요. 퓨전스 밝은 모습 오랜만이에요. 그렇죠. 네, 제리도 지금 웃고 있고 오. 자 근데 글래디가 승부수를 띄우는 조합을 리퍼 리둠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네, 리듬에 불싹 깔고 꽝 부딪혀서 터트린다. 그렇죠. 한 방에. 근데 들어가기 전에 이미 밀어 좀 많이 맞았고요. 아, 와, 아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았어요. 맞고 왔는데 키를 못 내고 힐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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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불사가 너무 쉽게 빠졌는데요. 아, 불사로 킬 못 내면 예. 대치하는 과정 속에서 데미지 많이 봐요. 달려 들어야죠. 자, 거리도 제리 불었고요. 아, 헬로! 소리 파동! 뒤쪽으로 너무 잘 빠지고 예. 견제 좋았고요. 거리 조절 우리가 일단 자, 근데... 오 스페이스! 스페이스가 빠져나가는 상대들을
하나씩 잘 제거했죠. 와 100이에요 고에는. 고에는 100. 결국 글래디는 달려들어야 돼요. 대치하면 자꾸 손해를 보니까. 네. 부딪히자라는 전략이 먹혀들었습니다. 자 스페이스 선수의 캐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앞라인상 오지 선수도 든든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증폭 매트릭스가 찼기 때문에 꽝 부딪히는 턴에 차선수 증폭 매트릭스와 함께 오지 선수 화염강타 킬 생각해야 되고. 네. 보스턴 딜러주와 바꿨어요. 그렇죠. 역시나 인파이팅. 자 다시 한번 제리도 리퍼 컬렉스의 토르비언이 나왔는데요. 자 일단 쉽진 않아 보입니다. 탑을 던져놨지만 바로 파괴. 오바이브하지만 여기 써 물어보고 오히려 컬렉스 잘 잡았어요. 불사 위치가 들어간 위치였었기 때문에 오 포탄까지 깔아줘도 프리딜. 프리딜 자 위쪽에서 프리딜 해주고 있고 밀어서 상황을 아무도 못하기 때문에. 자 근데 대지분세도 자탄이 빨리 왔었거든요. 그러나 오히려 면봉이 잡아내면서 너무 뒤에 가서 돌진하려다가 힐맨 맞고 그냥 터졌어요. 자 근데 펑크 강착 실패했지만 괜찮습니다. 네. 어? 버드링의 캐리 나오나요? 비트? 이거는 비트를 굳이 안 찍어도 되지 않았을까? 네. 이미 좀 기울어가는 싸움이었는데 방금 그 어투는 그냥 찍지 말란 얘기죠? 예. 왜 찍었냐 이거 이 말씀이시잖아요. 리짱타워에서도 약간 아쉬운 비트가 한번 있었거든요? 네. 자, 좀 급하다 보니까 좀 그럴 네. 수는 있는데 자, 이것이 팬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 비트 빠지는 거 봤으니까 글래디에이터 입장에서는 그냥 비트 다이브 하거나 아니면 네. 그냥 펑크 선수의 중력 붕괴 타이밍에 안정적으로 비트 카운터 추가할 수 있는데 또 1이벤! 오 지금 그러면서 면봉 나눠가지 거의 다 왔습니다. 불사로 살리고 와 정리 이것이 불사 장치죠. 버텼죠. 만약에 여기서 할로 선수의 비트가 있었으면 맞싸움이 됐죠. 그렇죠. 하지만 없었기 때문에 그냥 밀렸어요. 자 글래디 설렜니? 자 이런 멘트를 할 수 있는 상황을 거의 만들었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또 한 번 조여놨고 2속까지 보유되고 있는 피크스 여기 오, 있기 예. 때문에 한 번 기다렸다가 직공 매트릭스 깔아놓고 상대방 몰아놓은 다음에 2속 주고받고. 자 그런 식으로 화끈하게 뒷라인을 물 수가 있는데 비트가 없기 때문에 근거가 있어요. 네 하지만 보스턴 입장에서 받아칠 수 있을 만한 용광로. 용광로! 와 용광로 망치! 오지 못해 용광로로! 퓨전수도 누웠었고요. 아 1대1 교환! 자 버드링이 돌다가 근데 잡혔거든요? 네 돌자마자 잡혔어요. 이제는 이 고인을 자리합니다. 네. 중력 차탄이 한번 더 온다라는 거 그러나? 오! 묶어놓고 정리! 되나요? 안 돼! 오히려! 아! 퓨전에서 버텼어요. 이걸 버티면 네. 다 오잖아요. 묶어놓기는 했지만 방벽을 들고 버티다 보니까 예. 오히려 본인들이 먼저 나가 떨어졌고 네. 자 시즌 플레이오프 1회 그리고 스테이지 준우승 1회 스테이지 플레이오프도 2회 경험이 있는 보스 업라이징. 네.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보스 업라이징. 여러분들이 그 시절 좋아했던 보스턴이 네. 어느 정도 돌아왔습니다. 네, 그때는 미쳐 예. 올랐었지. 네, 맞아요. 야, 여기서 보스턴은 4국만 안 쓰면 돼요. 아, 그렇군요. 4국만 안 쓰면 충분히 요리할 수 있습니다. 예. 오, 자, 포탑 잡겠고요. 힐벤은 기가 막히게 면봉이 계속 잘 넣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나눠강아지가 빨리 오잖아요. 네. 진격도 이제 계속해서 더디게 만들고 있고요. 천천히 가면서 중력 붕괴로 오! 재웠고 버드링 자요? 이러면 다시 한 번 와! 이럴 수가! 중력 붕괴의 생체 드루타 공중에 던지면서 마무리 우와! 버텼어요. 이거죠. 이거예요. 이러면 막턴까지 이제 버텼잖아요. 네 이게 궁배분이고 예. 침착한 움직임 보여준 거고 리스폰 들어가면서 또 꼬이면 안 됩니다 이거! 나노를 주고 들어갔어요. 그냥 잡으라고 예. 이런 흐름 확실하게 좀 빼앗으면서 네. 자 막턴이죠? 리스폰을 꼬았기 때문에 다소 나노강아지가 좀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시간 한번 벌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 또 한번 수면총 힐맨 노려보려고 했는데 이쪽이 아니에요. 다른 쪽이에요. 네. 자 오른쪽 돌아 나왔는데요. 자 거점은 비벼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싸움. 자 증폭 매트리스 깔아놓고 변수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글래디에이터즈. 자 잘 뺐고요. 네. 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면봉에 오! 버드링 터지면 이거 질량 부족. 질량 부족. 이거 어떡하죠? 망치! 막았고! 자 오지 망치. 네. 자 맞돌진으로 넘어지긴 했습니다만 포크가 다 잡아놔서 네. 아니 거기다가 용광로가 던져졌기 때문에 진영이 아! 컬렉스 망치! 망치 나가신다! 아 달라요. 쟁탈전은 다르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아니 우리가 알고 있던 보스턴이 맞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니오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와 이거 경기가 신기하네요. 다른 거 다 내주고 네. 우리는 쟁탈만 잡고 승리한다 이런 느낌으로 보스턴의 이 앞라인들의 자신감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나와주는 상대방에 대한 암살 능력 그리고 면봉의
말도 안 되는 수면총 혹은 생체수류탄. 생체수류탄 너무 좋아요 지금. 신기하네요. 하필 부산역은 안 나왔어요. 이거 글래디에이터즈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네, 부산역이 안 나오고 사찰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사찰에서의 마지막이 될지 몇 판 더 봐야 되거든요 지금 글래디. 자 퓨전스 오랜만에 신나는 에코 모습. 에코솔저 애저 나왔어요 애저. 예. 자 고통의 보스턴인데 뭐다 랩킹볼 시그마. 어어.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점차 폭탄? 이게 다소 어쨌든 좀 버텨주는 과정 속에서 프레디를 노리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보이는데 예. 문제는 거점 싸움으로 꽝 부딪혔을 때 애는 힘이 빠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 제리? 날카로운 모습. 지금에 다시 한번 머리 보이면 일로와. 잘 피했고요. 녹으면 난리 납니다. 네. 자 구조와 걸면서 오! 자 밀어주고 들어와서 흔들어주고는 있습니다만 그만한 프레디를 팀원들이 아직 뒷받침을 못했고요. 못해줘요. 이러면 물렸습니다. 오지드 아, 마무리. 이게 글래디는 지금 실량이 좋은 조합도 아니고 질량이 좋은 조합도 또 아니에요. 애매하거든요. 네. 제가 리그 복귀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보스턴이 그때 1승을 했었고 네. 근데 지금 이게 언제예요 그게. 이거 와 지금 거의 다 왔단 말이죠. 조합을 네. 어쨌든 들고 나왔고 어그로 끌어주는 사이에 왜 부조합 커싱 하면서 앞라인 밀어내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보이기는 하는데 류유타가 안 나와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완전 피규어 조합이거든요 이것도. 면봉 선수의 다음 플레이 기대가 되는데 오 그냥 스페이스! 그냥 호킹으로! 이거 이득 좀 봤습니다. 완전히 방벽도 못 들게 만드는 선에서 예. 계속 녹여야 돼요. 그것만이 살 길인데! 아니! 헐락산 녹았고 초월 버티기. 그렇죠. 근데 힐벤이 잘 돌아왔는데 오! 밀어! 잘 밀었어요? 네. 미러가 만약 살아섰으면 초월 빠지는 거 보자마자 밥 밀어넣으면서 한번 들어갈 법 했는데 예. 잡혔기 때문에 글래디는 돌렸습니다. 네 아주 깔끔하게 상황을 잘 해결해냈어요 글래디. 자 이러면 중력 붕괴 스페이스 선수 거의 다 왔고요. 자 버틸 수 있습니다. 네 역시나 보스턴 입장에서는 밥을 밀어넣으면서 진영을 하나씩 하나씩 먹어갈 필요가 있고요. 그렇죠. 7대6을 순간 만들면서 자 거기서 캐리하는 장면이 필요하겠죠? 자 깎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깎아 들어가고 있는 보스턴. 글래디는 계속 돌면서 네. 프리딜 퓨전 선수 방벽 갈아버리고 자리 못 잡게 만드는 게 급선무. 자, 뒤쪽으로 자 돌고 돌아서 어쩌면 한 던져놓고 근데 제네타가! 오오오오오! 아 샤즈! 제네타가 잤어요. 수면총을 맞았었어요. 공허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네. 하지만 마피완 해줬고 네. 밥! 하지만 밀어 잡아내면서 굳히기는 해주고 있죠? 오! 버드링도 위험! 솔조가 열심히 돌면서 프레디를 좀 넣어주는 장면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네. 오 강창까지 맞췄어요. 자 중격풍이 왔고요. 자 전술도 발동! 목표를 포착했다! 저 포착했다! 했다! 했어요! 했다! 버드링! 야 뒤쪽 완전하게 진영을 넓게 쓰는 전략을 들고 나온 게 먹혀들고 있습니다. 저 플레이어에 따라서 솔저가 이렇게 강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네. 보여주고 있는 버드링입니다. 그러니까 돌려 깎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 맵 자체를 전체를 다 뛰어다니면서 에코 위에서 날아다니고 예. 젠네타까지 있기 때문에 방벽 못 뜰게 만들면서 두드리다 보면 언젠간 결과가 나온다. 네, 와 진짜 게임 재밌게 하네요 두 팀. 자 이것이 펑크 선수의 또 영향력 때문이기도 하고요. 네. 자 오늘 처음 들어왔는데 아주 멋진 경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략이 지금 먹혀들고 있고 네. 보스턴 입장에서 힘을 줘야 되거든요. 결국은 상대방이 거점을 밟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스페이스! 프리디 나노 강아지도 왔고요. 나노 라인 밀어넣죠? 자 퓨전스 퓨전 대장군 자 펑! 태크까지 됐기 때문에 이건 버틸 수가 없었고요. 자 여기 대지면서 아껴주면서 힘싸움으로 갔을 때에는 이렇게 강제로 밀고 들어오면 글래디가 힘쓸 수 있는 조합은 절코 아니거든요. 맞아요. 이거 돌려 깎으면서 막 재미를 보고 흔들어야 네. 되는데 아니 보스턴이요 그동안 한 번도 일부러 보여준 적이 없었나요? 힘을 아끼고 있었나요? 여유가 생겼습니다. 야, 막 궁을 아끼잖아요. 네. 오. 홀렉스도 왜 그렇고요. 얼마든지 밥으로 버틸 수 있는 턴이 왔고 밥이다 돼지 분쇄 이런 것들로 충분히 초월까지 낭비시킬 수 있거든요. 힘싸움에서 예. 그러면 EMP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죠. 오늘 경기 내내 한 번도 웃은 적이 없었던 제리 선수 경기 끝나고 나서 활짝 웃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망치! 오! 초월 빠졌어요. 자 초월로 자 천천히 힐벤 스페이스 힐벤 저 힐벤이 들어가서 정리가 좀 되기는 했는데 여기가 이거 밀어 조금 좋고요. 더 침착했다면 망치치고 초월 빠지고 뒤로 쭉 빼서 그 다음 전에 밥으로 보면 됐는데 예 이거는 오히려 좀 깊이 들어가다가 잡혔고 연계가 안 됐고 거점 이러면 찜나 가야죠. 거점 해볼 수 있나요? 제리 한번 그래도 밥이 있습니다. 자 밥
밥이 두 썸띵을 해준다면 다 있어요. 비비기만 하면 비빌 수만 있다면 버텼어요, 두 썸띵 버텼어요. 들어왔고 오래 비벼졌고 해 한루 선수가 아, 비비고 하지만 6대5 네 EMP EMP 체리가 킬. 잠시만요 스페이스가 궁을 하지만 버드링이 하드캐리 나오나요? 네. 궁극기들도 많이 채워놨고 예. 한 명씩 정리당하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거는 글래디터즈가 많이 할 만해 보입니다. 아 궁극기 직전에 펑크도 잡혔고 컬러에서 킬을 했지만 역부족? 해킹됐다고 하더라도 거점은 와 마무리가 되면서 마지막 진정한 라스트 게임이에요. 네 정말 정말 와. 이제는 진짜 마지막 라운드까지 왔어요. 네 더 이상 뒤가 없어요. 글래디가 원하는 부산역 일요일 오전에 이런 텐션 나올 수가 없는데요. 그럼요 텐션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경기가 나와버렸습니다. 이러면 이런 보스턴이 울상 지을 수 있어요. 글래디가 좋아하는 형식의 전장이 나왔고 그렇죠 여기 뭐 2층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도 윈스턴으로 좀 지질 수 있잖아요. 네 2층 지역을 잘 활용하는 이런 선수들이고 지금 스페인 선수가 뭐 디바 원탑의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좋은 기량을 보일 수가 있는 거고 역시나 글래디 선수가 사찰에 준비해온 이 솔저 위주 애저 애저 예. 조합이 어마어마했어요 정말. 네. 네, 확실히 전문용어로 아주 대단한 경기력이 네. 좀 나오면서 이것이 바로 팀합이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자, 소울저가 무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는 버드링. 오, 버스터는 무조건 컸죠. 자, 그래서 루시를 좀 해야 돼요. 빨리 들어가서 거점을 좀 포탑을 설치해야 되니까요. 네, 버티겠다라는 생각이고 계속해서 균열을 오, 만들었지만 킬까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네, 그냥 뭉쳐있다가는 얻어맞기 시작! 오! 펑크! 뒤쪽으로 순간적으로 올라오면서 빅코스 정리! 템포 빨랐죠? 자 강착 킬! 잘 눕혀놨었고요. 인파이팅이 좋은 조합이기 때문에 붙으면 무조건 글래디가 불리합니다 이거. 진짜 이거 이러다 보스턴 1 내나요? 자 1승 10패입니다! 굉장히 빠른 템포도 좋았어요. 이게 아래쪽 계속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얻어맞다가 네. 누구나 죽었을 텐데 순간적으로 위쪽으로 이석희가 올라와서 브릭트 정리. 네, 게다가 뭐 강착킬까지 만들어내면서 펑크 선수가 긴장하지 않는 모습이 상대적으로 눈에 띄고 그 중심에는 면봉이 있죠. 네. 팀원들은 어떻게든 케어하고 있습니다. 솔저도 뺐어요. 뭉쳐서 오는 조합이기 때문에 솔저는 뭐도 못해요. 그냥 네. 다이너마이트라도 재미를 봐야죠. 아, 아우. 자, 시간 잘 벌고 있는 보스턴인데요. 자, 본인들이 인생 연기할 수 있는 날입니다. 네. 어쨌든 글래디가 들어와야 되니까 들어와라. 우리는 들어오면 그냥 버텨줄게. 라는 생각으로 보스턴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 자 포탑 계속 게임에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는데요. 자 나노 잤었죠. 나노 받았으면 여기서 네 만나노까지 만나노 제리 그렇죠. 제리 선수가 아직까지 좀 궁이 좀 멀었거든요. 오, 자 잘 밀고 있는데 망령화로 빠지고 원심도 오지기 한번 더 버텨주고 근데 문제는 용광로 네 용광로 키면서 와 밀어 이런 진영이 이미 붕괴가 됐습니다. 네. 비트까지 찍었어요. 용광로를 쓰고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오 자 뒷라인은 물어도 본체 싸움은 아직 마무리가 오. 안 되고 밀어. 아 밀어 선수의 에코가 오? 좀 오 하지만 면봉? 네. 스페이스도 터졌고 샤드도 터졌고. 이러면 펑크가 오면서. 오 포탑 아프고. 예. 와 면봉! 와 이걸 면봉이 내가 딜러 한다. 답답하면 내가 뛴다. 네. 어쩔 수 없이 빅코스가 직전까지 눌렀어요. 예. 아 어, 이러면 백자스도 오면서. 작은 방백의 저 친구는 옛날 같은 그 위상이 아니죠. 그렇죠. 방금 옵저버 대단했어요. 애쉬 왜 잡아줬냐? 이것이 이번엔 뺏길 것이다. 네. 미래를 암시했던 건데요. 야, 이거 미로가 하드캐리 한 점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하나씩 정리가 좀 늦는 선에서 면봉이 정리 너무 잘했고 면봉 선수가 거기서 마치 위도우 같은 플레이가 나오면서 두 명을 잡아냈단 말이죠. 네, 어마어마했죠. 그 결과 예. 보스턴이 궁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이러면 기다리면 싸우다 보면 추가 시간까지는 거의 무조건 만드는 거고요. 네. 99까지 가는 거예요. 아 이거 강제로라도 글래디 입장에서는 네. 복제든 압이든 그렇죠 쓰면서 밀고 나와야 되거든요. 갑니다 버드링. 아 제니가 또 들어갔고 망치 잘 들어갔고 밀어도 아무것도 못했고 네 퓨전스 이거 보스턴이 갑니까? 무려 11등이나 높은 네 글래디를 잡아내기 직전 그렇죠 한 자릿수 맞공도 써버렸고 와, 기차에 치였고 와 우리 서브링 갈까? 지금은 달려볼까? 하고 있습니다. 네 용광로 깔면서 절망의 맛으로 만들고 아, 있죠. 파란 줌 잡기 직전 거점 못 가나요? 둠 밀어 둠 밀어 둠 그저 둠 합니까? 그저 둠 여기서 밀어 저? 하지마 여기서 유지력이 푸선스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빅코 죽었고 요행이었을 뿐 요행이었을 뿐 오 이거 다 왔는데요? 마무리 거점 내려와야 돼 내려와야 돼요. 자 여기 두 다리 생시장을 남기고 갔어요. 생시장을 남기고 갔어요. 이거 안 되겠는데요? 차즈 하나씩 디바 하지만 디바. 스페이스. 마무리가 안 되고 결국 보스턴 업라이징이 아군들도 복귀를 하기 시작했기 네. 때문에 이거 생방송으로 힘드네요. 보신 분들이 승자입니다. 마무리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었던 보스 어메이징이 자 9위에 랭크되어 있었던 글래디에이터들을 잡아내면서 22위의 대반란. 예, 정말 말 그대로 그냥 꼴찌의 대반란이 일요일 오전에 나왔습니다. 네, 글래디에이터즈 입장에서는 진짜 좀 충격적인 패배가 됐어요. 네. 이게 당연히 잡고 가야 할 최근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었었기 때문에 잡고 가야 할 꼴등팀한테 완전 풀세트 6세트까지 와가지고 이거 얻어맞았다라는 거 쟁탈전을 다 졌다라는 거 쟁탈전을 3경기 모두 다 졌어요. 다 쟁탈 져서 진 거예요 오늘. 예, 결국 후반으로 갔을 때는 쟁탈을 잘해야 경기를 이기는 건데요. 오늘 와 이 보스 업라이징이 보여준 힘 그리고 펑크 선수가 이제 올라오면서 저희도 뭐 프로필 사진을 받았습니다만 이번에 업라이징 아카데미에서 콜업이 된 선수거든요. 네. 시그마 완전 합격이네요. 이 선수는 진짜 성공적인 콜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은 진짜 전체적으로 다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역시나 펑크 선수뿐만 아니라 면봉 선수가 미쳤었어요 오늘. 거의 사실 그 사람의 시야의 뭐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오늘 MVP라고 해도 저는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하죠. 잘했죠. 수면총도 워낙 적지적소 힐벤 족족 다 들어가고 네. 킬까지 기록하는 이런 장면도 완벽했어요 그냥. 케어와 킬 즉 약간 좀 그 중간 지역에서 팀원들을 진두지휘하는 이런 사령관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팀이 승리까지 이어졌었는데요. 놀랍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던 보스턴이 맞나라고 물어보시면 아닙니다라고 말해드릴 수 있을 정도의 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나? 지금 보세요 얼굴들 보세요. 야, 와 컬러 X. 기분 좋죠? 지금 딜러들 제리 선수 저렇게 또 빵 끄놓는 모습. 아, 저런 모습이 있었군요. 한 번 있었거든요. 단 한 번. 두 번째 장면 나오면서 또 면봉 선수 어깨 집으면서 잘했다. 그래서 자 토너먼트 순위표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영승 랜드에서 탈출했어요. 맞아요. 이제 무려 두 단계 올라가면서 11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야. 아 보스턴 놀랍습니다. 보스턴이 62일 만에 승리 그리고 9연패 중이었어요. 9연패 탈출. 그러니까 제가 그 극 초반에 한번 이겼었고요. 네. 이거 보스턴 괜찮을 것 같은데요라고 중계를 했던 게 정말 예전이었었는데 이제 드디어 승리의 맛을 봤고 네. 제리 선수가 저렇게 환하게 미소 지을 수 있는 모습을 본다라는 것 좀 놀라운 하루네요. 정말 이거는 그러니까 보스턴이 이제 본인들이 잘하는 조합도 찾았고 약간의 그 실수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좀 경험을 통해서 연습을 네. 통해서 약간 그 노련함과 침착함만 키운다라면 충분히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그러면 POTM 용봉탄 스킬. 픽! 픽이죠. 킬은 아니고. 아, 킬. 제가 잡는 건 아니죠. 아니고. 킬도 좋잖아요. 확실하게 뭔가 그렇죠. 약간 좀 죽여준다는 저는 느낌 이거는 그냥 무조건 면봉. 아 면봉. 네, 펑크도 잘하고 뭐 제리도 잘하긴 했습니다만 네. 면봉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것 같아요. 아 오지 못했을 것이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것 같아요.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좀 다를 수 있는 거라서 그럼요. 시각에 따라서 그곳의 감성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은이 약간 좀 시간대가 저희와 좀 멀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퓨어팀이 누구일지는 저희도 한번 같이 좀 긴장을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각에 따라서는 퓨전스 선수도 오늘 앞라인 싸움에서 아주 멋진 모습 보여줬고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딜러에서 사실 컬러엑스 선수의 순간순간 센스 사실 초고의 용광로와 에코의 캐리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네 나오긴 했었죠. 근데 네. 컬러엑스 선수가 만들어준 것도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약간 그 복제 타이밍이 생각보다 어긋나는 그림들도 좀 있었어서 네. 좀 애매하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오히려 딜러군에서 뽑으라면은 제리 선수 제리 면봉이 투탑이 아니었을까.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런 만큼 확실히 좀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재밌어 할 만한 경기였었고 글래디 입장에서는 아 이게 어떻게 보면 하위권 팀을 만났을 때 그 승수를 좀 챙겨 나가면서 저 위로 좀 올라가야 하는데 그런 상황은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좀 나와 버렸습니다. 자 이제는 뭐 POTM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현지 화면에서는 잠깐 나왔었던 것 같은데 어떤 선수가 받게 됐을지 좀 많이 궁금해지네요. 네 맞습니다. 자 보스턴이 아주 신나는 그런 장면이 지금 그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네요. 네. 또 면봉 선수는 제가 다시 한번 봤더니 되게 초연해 하고 있어요. 굉장히 네. 그러니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6세트까지 가면서 예. 이 아나로 본인이 좀 해준 게 좀 많다 보니까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POTM 이제 나오는데요. 아 제리 그럴만하죠. 아 네 진짜 이 선수는 물건이에요. 꼴등팀의 딜러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개인기량 자체가 워낙 뛰어난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고 그렇죠. 멋진 메크리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오늘 LC도 그렇죠. 오늘 환경 해설의 세컨 픽, 두 번째 픽이었죠. 면봉 다음으로 맞아요. 좀 마음에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었는데요. 근데 이 선수가 진짜 중간중간 만들었던 그 슈퍼 플레이가 또 아니었다라면은 와. 애초에 버티지도 못했을 거고. 이거 보면 납득이 되는데요. 네, 여기 나노 리퍼 돌고 빙글빙글. 돌아주면서 둘.
완벽하게 뒷라인 노려주는 솜씨도 좋았었고 이 제리 선수의 밥은 스킬이다. 네. 라는 얘기도 많았고요. 지금 보시면 왜 POTM인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다이너마이트 킬의 딜량 그리고 13.4킬 뭐 여러 가지 애쉬만한 건 아니었었고 KD도 아주 훌륭했었고 네, 여러 가지 카드들을 좀 많이 했었죠. 네, 보스턴 스킨 이쁘다 이런 얘기 좀 많았어요. 스킨만 좋은 확실히. 게 아니라 네. 이제는 실력도 좋다라는 것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 그 중계진들도 아주 뭐 지금 막 완전히 텐션이 업됐네요. 그럼요. 첫 경기 그러니까 예. 오늘부터 오늘의 경기는 무조건 세 번째 경기긴 합니다만은 맞습니다. 이 두 후반전에서 첫 경기에서의 보스턴의 9연패 탈출 62일 만에 승리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경기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자, 이어지는 경기는요. 샌프란시스코 쇼크와 애틀랜타 레인의 경기가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어지는 경기로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